네, 안녕하십니까. 아크월드 투어 파이널즈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LCQ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피릿 제로 사우라비스고요. 오늘 해설은 제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우스 해설과 함께하게 됐는데 예. 감개가 무량하네요. 약간 사실 하는 거는 바뀌지 않고 장소 똑같은데 네. 약간 좀 타지에서 오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낯설죠 이제. 조금 낯선가요? 약간 낯설다 해야 되나요? 약간 서로의 길이 약간 엇갈린 듯하면서도 사실 뭐 목표점이 똑같은 느낌?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어쨌든 플랫폼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예, 기분이 좋고요.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제우스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아크월드 투어 파이널즈 첫날인데 예.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LCQ에 앞서서 잠깐 언더나이트 인버스 종목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와 그랑블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 두 개 종목만 이렇게 중계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8강이 아직 추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24강부터 방송 연기를 조금씩 보여드릴 것 같은데 사실 아크월드 투어 자체가 이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확정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 예, 근 1년 동안 각지에서 열리고 이번이 네. 그 최종 집합체 대회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이제 두 자리 남았거든요. 두 자리 남았는데 사실 이게 누가 갈지가 좀 예상이 안 되지만 한 명은 왠지 좀 시내 곳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1년 동안의 아크월드 투어를 모두 보셨으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크월드 투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까지 어떤 선수들이 이 포인트를 얻어서 진출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선 토너먼트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직행을 했는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포인트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LCQ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몇몇 나왔고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이따가 뭐 대진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좀 몇 포인트가 부족해서 최종전에 진출 못한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선수들도 지금 오늘 토너먼트에 나와 있고요. 그 LCQ라는 대회 특성상 사실은 좀 한 자리를 차지하기 한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또 참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토너먼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대진표 보시면은 그 미리 방송 경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저 일단 월드 투어 Alright, hello 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Arc World Tour Finals 2023. LCQ 현장에 이제 해설진과 네.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화면 전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해외 쪽 이제 격투 게임 대회를 좀 많이 예,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얼굴들이네요. 네, 제임스 첸 그 오른쪽 사잠 릴리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오늘하고 내일은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그 해외 방송을 받아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게임 소리가 다소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이 1년 동안의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죠. 왜냐면 나머지 우승자들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나머지 네. 두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각지에 모인 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이 예정돼 있는 경기들을 몇 개 보니까 아폴로즈맨도 보이고요. 스퍼눈 네. 선수 호타시 선수도 보입니다. 야 이거 과거 했던 선수들이 확실히 꽤 많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각지 왔다 했잖아요. 근데 확정된 사람도 온 김에 또 참여해서
한 그런 경기도 몇 개 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로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로 선수가 일본에서 참가했습니다. 다른 선수 포함해가지고 미리 온 선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전에.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음날까지 이제 좀 아쉽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LCQ 마지막에 올라가려면 날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만약에 지루 선수도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확정된 선수들이 올라간다면은 네. 그 선수 뚫어야 LCQ에서 마지막 확정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루 선수가 설마 포인트가 모자란가요? 포인트가 모자랍니다. 이게 정말 날 이기고 올라가라가 아니라 아 맞네요. 포인트가 부족해서 참가를 한 거예요. 아 여기 살짝 모자르네 진짜로.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지멘 선수와 슈퍼오는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는 각각 포인트 랭킹 21위와 2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승을 둘 다 목표로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승을 해야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메인 이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두 선수는 좀 많이 대결을 해보기도 했고 네. 자 주캐드 자 슈퍼눈 선수 램리설로 갑니다. 최근에 브리짓으로 엄청나게 수련했었는데 자 파우스트한테는 램리설로 자 이거 키 세팅은 아니겠죠? 바로 한 거거든요? 바로 한 거냐 느낌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카운터 이후에 파우스트의 뭐 리치 때문에 기본기절 가자 이거 이왕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좋은 모습 보였던 슈퍼는 자 온도까지 근데 아폴로 지멘 선수가 그 운에 기대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죠. 기본기 활용 위주로 굉장히 좋은 파우스트거든요. 하지만은 미니 파우 바로 뽑아버리기 실력이죠. 자 오스텐션 여기 이 정대 씨 같은 경우 상대 못 칠까 한 건데 파우스트가 대공치기에는 꽤 괜찮은 기본기랑 스펙이거든요. 자 미니 파우 어디가냐 역가드 못 나왔습니다 결국. 자 미니파는 이미 없었고 네. 어제 한 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니파우 뱉어야죠. 야 잠깐만요. 자 이거 페트로 상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슈퍼는. 흡흡. 자 이건 일부래 리사관인데 좋아요. 일단 월브레이크까진 가는데 아삭아삭해. 게이지가 부족하죠. 하지만 여기 나쁜 상태고 어차피 한 대 싸움인데 여기서 디펜스가 좀 애매하게 합니다. 만약에 죽으면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와 중단 어떻게 요거는 램리설의 더스트가 짧아서 네. 좀 안단 느낌이거든요. 엘페트와 이 램리설이 약간 자매라서 둘 다 공통점 약간 더스트가 좀 짧아서 더스트가 짧다는 네. 공통점이 있죠. 카운터? 어디까지? 자 하지만 발동해서 가야죠. 아 못 움직이죠. 자 미니파 오늘 뽑기율 좋습니다. 오펄로 지멘 저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예. 메테오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거슬리게 하죠. 망치 불러 떠지면서 계속 그네스 해줍니다. 자 오늘 카운터? OHS 적중률 높아요. 위퍼 타이밍 바로 무릎도 빠뜨려. 예. 자 여기서 익사이팅 곳 좀 보라로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방지 패턴 좋아요. 스퍼눈 확실히 못 움직이게 방 움직임을 막아놓고 압박을 계속 해주네요 스퍼눈. 이야 OHS를 미리 깔아두면서 계속 이제 카운터가 주면 뜨다 보니 안정하게 잘하고 자 그다음에 뽑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약간 브리지스 이런 기본기 싸움하기는 연출이 힘들어서 뽑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써야죠. 아 버스 빠르게 맞았습니다. 자 빨리 붙는 모습 보이는데 파우스가 가서도 이렇게 빨리 붙진 않거든요. 아 이러면 스포츠 선수가 또 계속 압박 턴을 가져가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 네. 구석 상태에서 계속 두 대 보면 이렇게 뚫려요 결국은. 아 뚫렸습니다. 다시 한번 적설트. 아 이번에는 적설트 텐션을 좀 아껴줬네요. 어차피 50템 좀 자 이거는 바로 잡기 비벼먹는 건데 잘 바꾸기 굳이 구석에 갈 필요는 없을 텐데요. 아 잘 밀어냅니다. 자 여기서 로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요. 약 싸게 맞은 거니까. 그렇죠. 텐션 아꼈죠 오히려. 그러니까 백점프 가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앞피가 안 나올거든요. 자 여기 쳐야죠. 이기까지 잘 막아요. 흡흡 로망 쓰고 그렇죠. 또 벽까지 가기 전에 버스트
대시로 밀면서 구속공 가능한 각이었는데 어우 너무 집착합니다. 숙버는 상당히 여유가 생겼는데요. 초반보다 약간 어플루즈맨 선수도 기본기 싸움에 월등한데 네. 이제 원에스 오이체스 이거 등등을 잘 쓰는 스포는 선수니까 이퍼시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먼저 붙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단타 근전을 허용하는데 스포는 선수가 세게는 안 맞아요 계속. 어차피 찌른다 제외하고는 크게 때릴 만한 게 많이 없거든요. 네. 로마 없으면. 아 그래도 지금 많이 갈가먹혔습니다. 넣고요. 사이에 오. 앞으로 있지만 그렇죠 폭탄까지 폭탄? 쳐내야죠 같이 맞은 야, 야 멋있네 에드리브 했는데 예. 파스 보조 때문에 아폴로즈맨 선수도 그 말려들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난이도 있는 게 저런 부분이거든요. 아이템 상황에서 네. 어떻게 콤보 이어가나 후상을 챙기냐. 그렇죠. 계속되는 애드립 상황이죠. 아 앞으로 뛰는데 어차피 그렇죠. 이러면 강제 점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까지. 파우스트가 앞으로 상태가 돼도 상관이 없죠. 다시 계속 견제. 대시가 해봤지만 통하지 않고 요거는 그러니까 스폰 선수도 아 이게 대시가 보이면 잡기를 빨리 누르네. 그러면 내 대시 보여주고 백점프 대시해서 점프패스로 카운터 치자 약간 이런 전략도 나오겠죠. 근데 아프로즈맨 선수가 잡기를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죠. 방어템 이미 두 번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급하다는 증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흡흡 딜레이 잘 주고요. 월브레이크까지는 허용하겠죠. 아 요거는 햄버거 빔이 나와야 되는데 커맨드 미스가 그쵸. 그러니까 반바퀴 앞하다 가끔씩 저렇게 미스가 나거든요. 텐션 게이지를 좀 써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텐션이 생겼습니다. 이거 버스트 아낀 게 물론 버스 방지 되긴 했지만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자 이거 100텐션 될까봐 게이지 확인하다 맞은 느낌이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 몰트바 조심해. 오. 아 근데 안전해요. 네 그렇죠. 백텐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80% 확률 보통 쓰거든요. 자 이거 역가드 인척 정가드. 자 아이템까지 아니면 후상 보지 아이템 트럼펫인데 때 이러면 누가 오냐. 청사트 그렇죠. 이거 아 깔끔하게 마무리 어폴로즈맨 미니 파우드를 맞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오 약간 좋은 방지가 되긴 했습니다. 못 움직이죠? 점프한다 하더라도 네. 트럼펫 때문에 크게 안 맞아서 이게 주 경직 끝날 때 마법각이 커자 이러면 올라주나 가능한데 과연 야 그냥 백대시를 했는데 이것도 잘 막긴 했어요? 근데 네, 터지죠? 네 어, 요가드 잘 막습니다. 요거는 정가드가 된 거 같은데요, 이거. 네, 네 넘어가시다가. 자, 다시 흡흡. 딜레이. 자, 이거 다시 가둔 선택 좋고요. 잡기 빨리 나왔죠. 세 번째 잡았는데 그걸 또 풀어요. 자, 근데 이제 OHS 카운터 비율이 확연하게 네, 카운터가 안 됩니다. 아, 짧아요, 이게. 어, 그래서 맞은 거 같은데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낚시가 됐고 자 확연히 지금 패턴보다 확실히 기본기 위주의 싸움을 네. 선하고 있는 스폰 선수인데 자 한번 대시 낚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야, 아 네 밀었네요. 영원히 막기는 어렵죠. 2라운드 확실히 이제 방어턴 노리는 거는 네. 비슷한 트리키한 플레이 때문에 잘 익혀뒀고 어 근데 스폰 선수가 이번에 공격 턴을 훨씬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적 설트 게이지 아끼는 판단 네. 옛날에 비해서 네. 확실히 네, 그래도 게이지가 잘 안 차는 편이긴 한데 야! 드디어 한번 더스트 뚫립니다. 투 더스트 자 이러면 게이지 쓰고 마무리 되겠죠. 마무리 되죠. 아하 미니 파워가 패트롤 상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 이거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세트 스코어 2-1입니다 3선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아 백스 판단 좋네요. 저번에 중간에 이상한데 피하긴 해서 어휴 공잡반은 스포는 아 근데 너무 최고 시간이 길지 않았나요 방금? 자 이거 적서드 콤보까지 다시 한번 판단 좋습니다. 이 다음에 네. 어차피 예, 한두 대 가서 툭툭 때리다가 다시 로마 써야죠. 그렇죠. 아, 아 이펙트로 살짝 가리는 모습 폭발 이펙트에 겹치게 해가지고 아 정말로 안 보이네요.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고요. 자, 무난하게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슈퍼는 오 약간 이제 예전에 과거 주캐기도 했었는데 브리지 좀 힘든 캐릭터를 좀 공략하려는 조커픽 느낌이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사거리 이용한 확실히 기본기 거리 싸움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더 후방에 머리 마냥 다시 한번 업체인지 하지만 역가드 와 잘 터집니다.
야, 그들의 불이 붙은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 그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꽤 지속이 기네요. 그러니까 저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보통 백점프 가드에서 올라준다 맞지 말자 하는데 그러면 역가드를 못 맞거든요. 의식 분배상. 모든 걸 다 보고 맞기는 어렵습니다. 그 빠르고 와 데미지.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갈까 이건 보정 잘 계산했죠. 그렇습니다. 적설 써대요 이거는. 어 플렉 나왔다는 거 여기 이제 뒤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파스 투트를 끝내야 되는데 오. 아 이러면 스퍼눈 선수 거의 잘 가져갔죠. 노렸어요. 콤보까지 깔끔 스퍼눈. 아 세트 스코어 3대 1 승자죠.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다우로로 한 번에 네. 약간 철컷 치면은 딜레이를 초풍으로 파괴한 그 느낌이었죠. 그 노림수가 심지어 컴퓨터 똑같고 과감해요. 확실히 대회에 대한 열망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데뷔치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끝났고요. 네, 정확하게는 24강 승자조 경기였죠. 지금 대진표상에 대진표로 보면은 그 승자조의 8명, 패자조의 16명이 지금 위치에 있고요. 패자조 경기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게 네. 오늘 그 HQ 자체는 오늘 1위차에 다 끝내야 돼서 좀 빡빡하게 준비한 느낌인데 네. 자 그럼 그 다음 경기는 누군가요? 뭐 승자조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브론 선수랑 애드벤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론의 선수와 애드벤처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레드 디토 선수와 지로 선수. 확실히 몇 명은 좀 처음 듣는 선수가 있긴 하네요. 승자조, 패자조 포함해서. 네. 오히려 이런 게 좀 좋긴 해요. 지금 캘리포니아 롱비치라는 곳에서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한테는 이게 동네 대회일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긴 해요. 예. 땅덩어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집 앞에서 아크 월드 투어가 열린다? 토너먼트가 열린다? 그러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볼 수 있죠. 근데 거기 참여했는데 여기 24강 있다? 제아의 고수.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대회하고 나가는 거 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에는 온라인 플레이나 뭐 리플레이나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아의 고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옵니다. 자 과연 다음 경기는 오 코스프레인데 확실히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네. 아, 오 이노 코스프레인도 있고 바이켄도 있고 메이도 있고 카이도 있고 오 나고리키는 퀄리티가 좀 높네요. 아니 자 그랑홀 판타지 버스까지 자 이게 그랑홀 판타지 버스는 내일 진행되는데 네. 그 전에 프리게임으로 좀 하는 느낌이죠. 자 브이스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자 보통 이렇게 예선전 하면서도 이제 약간 사이드 전식으로 플레이도 즐길 수 있게 많이 환경을 구축해 뒀습니다. 지금 뭐 토너먼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어? 때문에 어? 안지 미러전? 안지 대 안지? 자 이거 안지는 사실 지로 선수가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미러전은 거의 근 2년 만이 아닌가. 예. 어, 정말 최근 1년 내에서 거의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정말 토너먼트에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 버프에서 안지가 풍신 진이 많이 버프 돼 가지고 특히나 콤보 쪽으로 네. 자. 자, 일단 먼저 가둬놓는 건 애드벤처 선수. 나름 약간 실력 대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러전은. 아, 그럼요. 자, 계속 때려주고 적설트 콤보 주고 홍. 아, 잘 몰아붙이는데요. 자, 여기 약간 아 너무 잔인 장면이라서 차트 스킵. 예. 카운터? 어, 중단 잘 막아요. 하지만 다시 하지만 중단. 버스까지. 던져주고. 와, 이러면 그대로 마무리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석 콤보 이 바운드 능력만큼은 탑급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게 많이 없거든요. 오! 서로 생각하는 게 멋이 한쪽은 풍신인데 한쪽은 디딤새 낚시였다. 야. 커맨드가 확이 다르거든요. 선모션만 똑같고. 이야 가위바위보 싸움 역시나. 자 풍신. 일단 파생기 심리. 네. 야 이쪽은 또 한번 간보기. 한쪽도 풍신.
자 루마 두고 여기서 끝내려 하는 건가요? 다 잡기. 이따 화주포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 자리 바뀌었어요. 아 이거 역으로 넘어가려 하다가 좀 늦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 월브레이크까지 일단 만들어주고요. 근데 게이지는 에드메시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적설타 안 쓰는 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네. 길게 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딜레이주고 여기서 써야죠. 어? 버스나요? 아 주네요 그냥 라운드. 아 줄 건 준다? 그러면은 아니 버스트 게이지는 다시 차거든요. 그리고 에드먼트 선수도 버스트 게이지 거의 다 찼어요. 이 정도면 일단 굉장히 계산적인 플레이 보는 게 보통 저기서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잡아주고 오케이 끊어지기. 어제 반반 상황이겠다. 그 빠른 기본기 끊자. 야 이거 진짜 안 보이는 중단 파생이죠. 너무 세게 맞는데요? 야 하필 공중에서 낙법하는 그 착지 상태에서 네. 돌려버렸기 때문에 어? 잠깐만 적설트 잘 맞춰놓고 자 이거는 로마 아스도 자리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와서 네. 하지만 콤보이 너무 좋아요. 높이가 절묘하죠. 잉어 잡아도 되고 아 상황 맞네요. 백대시까지 확인하네요. 자 아까 볼 때 그 콤보 아 못쓰게 타이밍 좋네요. 오 딜 3번 파생이노? 야, 야 잘 노렸어요. 서로 안지라서 안지 파생이 느낌 알아요. 서로 가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드림즈 잉어가 파생이 빨라가지고 퍼니시 노리는 그 안전한 기술인데 네. 그 역으로 이용하기. 질? 아 이번에 하단? 네. 오 푸시마시기. 같은 거의 기술 역량인데 신기하긴 하죠 이렇게 보면. 풍신 임? 자 이번엔 풍신 아 끊어지고요. 계속 앉아 그러니까 EPS 지금 콤보되는 게 꽤 큰 버프긴 한데 자 이거 이번 잉어 아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앉다 보니까 저 안전 이미 누른 거냐. 자 이쪽인 드림새 어 화주풍을 안 되죠 안 되죠. 아하 이게 앉아서 오히려 야 이거는 진짜 약간 반반 심리 싸움이 잘 찍는 쪽이 이기긴 해요. 반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영원히 가드 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잡기 낚였고 너무 아프게 갖고 이게 안지가 근성치 지금 체력이 적을 때 안 아프게 맞는 대신 네. 체력이 이제 풀 상태일 때는 오히려 더 아프게 갔거든요. 방에 나와서 아, 이쪽 딤새 이거 또 하지 않겠죠? 부신 임 막아주고 존나 잘 막았습니다. 또 한 번 야 대캔 낚시 이번엔 자 마지막에 썼는데 아 이건 거의 살려주세요거든요. 자 이번 또 잡아주고 질 네. 깔고 한번 더 하단 잡기 이번엔 풀었습니다. 공중 상태긴 한데 영원히 잡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하 점디 때문에 또 공중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거나 아까 넘어가다 맞아가지고 그네스 대응을 하려 했던 건데 네. 상대 노린자도 좋죠. 아 어렵네요 같은 안지길인데. 오히려 서로 이렇게 패는 게 있다 보니까 노림수가 힘들긴 해요. 어 딜레이 주려는 거 잘 끊었습니다. 대신 야 끊어지기 잡기까지 대신 기다리네요. 잡기는 주겠다 이만 있는데 여기선 한번 그렇죠 선택해야죠. 때려주고 화조풍을 반격기 화조풍을 이렇게 쓰는 거야 보여주고 있죠. 야 패링도 있는데 타깃도 좋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허용하면은 같은 캐릭터를 쓰는 플레이어로서 되갚아주고 싶거든요. 저게 네 저런 거 한번 맞다 보면은 이제 의심해가지고 그죠? 안 내밀게 돼요.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어요. 자 빅 데미지 어 그런데 데미지 잘 들어갔습니다. 수비께서 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EPB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 자 이거는, 채까지 네. 깔끔하게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와. 어? 자 이거 오히려 때려가지고 근성치가 잠시만요. 괜히 막타가 좀 애매하게 맞은 네. 것 같은데 홍에 맞은 건지 아니 진짜 채 지우새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보정이 더 들어가서 살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로. 여러 요소가 있긴 합니다. 예?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근성치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까주고 와 EP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어탱 공턴 이건 이거는 어 자리 바뀌었고 자 보스 빨 아 이제 이거 안 써요 이 선수. 한번 더 딤새 진 기다려주네요. 오 이번엔 파생 임 하는 척 하단
안 보여요. 중단 차단. 와 방금은 너무 아트 타이밍이네. 일부러 보여주기식. 그러니까요. 파생은 느리게 해서 이거 중단이야. 잘 막아. 하니까 오 리스크 하니까 하단. 아니 근데 분해 선수가 확실히 약간 셋업류 쪽에선 좋네요. 딤새로 장포 없애주고. 오 반도 좋아요. 세트 플레이가 분해 선수가 훨씬 꼼꼼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 일단 버스트? 어 이거 백대시 하다가 선디 프레임 맞은 것 같고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쵸? 예 이건 옷이 텐션 있긴 하지만은 좀 크게 걸기엔 좀 애매하죠. 예. 자 이건 다음 라운드 보내주고 줄 건 줘야죠. 자 2라운드 아주 여유가 있긴 합니다. 좀 크게 걸어도 되긴 해요. 이거는 초반에 브론 선수가 좀 압박을 세게 걸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네요. 아까 좀 약간 이제 계산적인 플레이가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침착하게 공대가 내미는 빈티만 노리자 이런 느낌을 하다가 좀 공대 많이 허용했죠. 구석? 아하 드디어 아 절대 걸리면 안 될 걸 걸려버렸습니다. 책까지 근성진 높은 안진데 안 죽을 것 같죠 역시나. 근데 이게 살았다고 봐야 될까요? 2도 트긴 한데 오 아주 풍월 반대로 보내기 잡기가 몰라요 게임이 또 어? 아하 동 카운터 오케이라서 그냥 비볐죠. 그러니까 저거리에서는 이제 오케이가 네. 그나마 이제 중거리에 제일 내밀수 빠른 기분이라서 아, 판단 좋았습니다. 안지 대 안지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네요. 그렇죠. 아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참 둘 다 이제 한번 턴제 게임인데 보세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묵직바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주먹인데 서로 똑같이 주먹인데 마지막 묵묵 빠에서 그 묵지 잡기 이번엔 잡기 가위바위 보호하다가 하하 화조풍월까지 어 아까부터 화조풍월 성공률이 높습니다. 야 그러니까 기티기어가 단순 가위바위보 보기 좀 힘들죠. 네 어 잠깐 버스트도 빠졌고 때려주고 드림 보여주고 드림 드림 어 디딤 디딤 언제 공격이 디딤디? 나올지 아 누가 더 화려하게 춤을 추냐의 싸움이에요 게임이. 이야 화려한 허리 놀림으로 상대를 현혹하고 때리기 아 결국에는 브론 선수가 매치 포인트 먼저 가져갑니다. 오 2픽 끊어치기 풍신하지 말라 이거죠. 이름 디딤 센스 디딤 센스 이쪽은 풍신 아 이번에 콤보 잘 건져요. 오 자 일부러 중간에 멈춰가지고 잡기를 유도하는 플레이 애드벤처 또 잡기 가져가야죠. 로망 다 써서라도 야 이번에 정직하게 했었는데 블랙 선수가 너무 형태가 많았어요. 아니 오, 돌려줍니다. 중단 보여주고 하단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왔네요 김 선수. 어? 자 이게 피디에서 이제 콤보 강화돼서 둘 다 이제 의심하지 이걸 안 쓰죠. 원래 좋은 파생기인데 서로 많이 당했어요. 풍신 중 오 이번엔 예측했어요. 바로 잡아버리네요. 자리 안 바뀌죠? 자 구성 뭐라 해주고 네? 아 근데 구성 머리 괴물이라서 이제 아니 자 이게 이렇게 되나요 브로네? 야 결국 애드벤처 선수가 살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아, 역시나 자, 똑같이 이도트 또 화조풍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오 아직 깔 버스 잉어 버스 잉어 버스 잉어 버스 디펜스까지 마지막 댄스 잉어 한 번 더 라스트 댄스 아 여기서 버스도 이겼어야 되는데 진! 오! 코바드! 오! 이거 써야죠! 저 버스 썼어요! 화조풍을? 대시 화조풍을? 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아, 이게, 이거는 대시 예측해가지고 하단 쪽 허탈력을 지금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공 쪽은 아예 배제한 플레이였는데 마지막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텐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결국 애드벤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동케전에서 1화전에서 승리 이야... 승자조 8강에 진출했고요. 약간 극한의 네. 눈치 싸움이었는데 아,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정말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있는 안지의 플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미러전이라서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다른 캐릭터는 이게 안 됐는데 오히려 서로 약간 상대 공격하는 거 받아친 캐릭터다 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살아남죠 끝에? 근성체 강해요. 약간 그게 있죠. 약간 노출이 좀 많은 캐릭터인데 그만큼 아 노출 몸이 단단해요. 노출도에 비례한 방어력은 노출도에 비례한 반비례한다. 네. 그 법칙이 있어요. 오히려 방어 좀 껴입으면 몸이 약하고 저렇게 이제 대윤군에 보여준 옷을 입으면 강해지는. 아 포템키는요? 포텐키는 그 몸 자체가 보이잖아요. 이미 흉기다. 예, 예. 이미 몸 그 자체인데. 자, 그 다음 경기. 자, 이러면 또 안지가 보이겠네요, 이러면. 레드 디터 선수 대 지로. 지로 선수. 스프레츠로에서 주최했던 온라인 워리어에서 자주 나왔던 선수고요. 그렇죠. 일단 승자조에서 유일한 일본인. 네, 정말 그러네요. 지금 패자조에도 일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몇 명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남기는 좀 어려웠나 보네요. 마지막 LCQ인 것도 있고 이제 많이 그렇게 원정 오지 않고 이제 지로 선수 같은 이제 포인트가 중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네. 강수도 있고 아, 잠깐만요. 그리고 호타시 선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 이거 무슨 소린가요? 빈 선수한테 패배했습니다. 아? 야 이게 또 이외라네요. 호타시 선수 하면 이제 나고리키나 브리짓으로 메인을 쓰는 선수인데 네. 이제 요 몇 달 동안 대회에서 보기 많이 힘들었던 선수라서 굉장히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패자조에서 탈락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빈 선수 경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8강까지 올라가야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경기로 잡았는지. 근데 이게 패자조는 아마 모든 경기 방송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중간중간 부분부분 할 텐데 자 이거 마지막 누구의 춤이 더 멋있었나? 어떤 게 더 화려하게 움직였나? 아 마지막 캐릭터가 진짜 많이 세지긴 했어요. 안지가 굉장히 버프를 받았다. 아, 버프를 받았다? 라기보다 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구성머리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버프 먹긴 했어요. 중간에 이제 구석 콤보 데미지 약간 조정되긴 했지만은 뭐 이제 고토 패치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방어력인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방어력은 워낙 좋았던 캐릭터라서 그렇죠. 자 그리고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레디투 선수는 랩리사 발렌타인 이용하고 지루 선수 그대로 진짜 안지로 갑니다. 자 이건 근데 오히려 지루 선수한테 괜찮은 만한 게 랩리사 같은 경우 이제 스탠다드하긴 하고 꽤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을 거거든요. 오히려 랩리사 상대로 안지가 좀 뚫고 들어가기 수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원의 선수면 이 선수는 쳐낼 수 있습니다. 지루 선수는 네? 자 저쪽까지 하단 뚫리고요. 아 이게 버스트를 썼기 때문에 네. 게이지 손해를 많이 보았죠. 적세트 이용한 이득이 옛날보다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콤보가 좀 많긴 합니다. 잘 맞고요. 하지만 다시부터 공턴 영원히 압박 백텐션이거든요. 영원히 내 턴. 마지막 한 번 막았으면 됐는데 네. 좀 어렵죠 사실. 2라운드 자 여기서 레드투 선수가 좀 압박을 해줘야 줘. 자 온도까지 급흡 네. 한손 몰루토바뚜 데미지는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압박 이어가야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월브레이크 오 반응 좋아요. 월브레이크 할지 아니면은 셋업 할지 갈리는 건데 자 이거는 미스터스 마무리 되고요. 네 예스 다우로 야 이러면은 상황이 좀 많이 뒤집혔어요. 레디투 선수 쪽이 좀 더 압박을 해줄 수 있고 자 이거는 콤보를 연결 못하긴 했었는데 네. 다행히 크게 맞지 않고요. 또 오늘 백댓이 좀 많이 보여줍니다. 지루 어 미스 아 이거 크죠? 네, 딜레이 줄 필요 없었는데 공중 높이 맞추다가 좀 약간 긴장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아 지로 선수는 실수가 없습니다. 자 다 쓰긴 했는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긴 해요. 지금 모토바토 로마 예상했죠? 작게 하지 않으면 다 막았어요. 자 지도도 이제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적설타 할 수 있는 오! 자 이거 오히려 떼지 말라고 한 건데 야 잘 받았죠?
버스트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오 쓸까봐 다시 한번 써야죠. 오 자 이제 레이터 선수 잘 참았습니다. 이거 두 번 참았어요. 아까랑 같은 장면. 근데 2도트 남은 상황에서 버스트를 터트린 것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안 썼으면 마무리가 됐을 거라서. 아까 네. 이제 홍이라고 아까 안지 올라가는 기술에서 그죠? 캔슬이 안 되니까 거기서 보통 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루서 리스펙 해가지고 아 여기서 로마 하겠지 이거 있긴 한 겁니다. 버스트 오 아니지 아니지 아니죠. 236 커맨드가 1사로 오히려 좋아요. 아니 그런데? 오히려 좋아요. 더블업 의도치 않은 패턴 오히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한 게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레드 선수가 제가 이게 닉네임 많이 못 들어봤는데 확인 네. 대회가 많이 이제 참여 안 하면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장면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다운 상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잘 때려주고요. 네. 그러니까 콤보를 때리면 이 선수가 최근에 많이 한 거는 느낄 수 있어요. 콤보나 패턴 보면은 대중력 많은데 대회 경험 부족할 수 있다. 그 긴장감이 확연히 보인다.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평소 이제 온라인 넷플레이나 그러니까 플레이 그렇죠. 매출하면 잘하는데 대회 때 유독 실수가 많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대회 때 아무래도 손 떨리죠. 네, 근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자 계속 그네스 지로 선수는 대회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수 같은 이제 대회에서 긴장하는 레벨 이미 넘어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잘 나왔고 오 이거 와. 저도 반대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끝났죠 이거는 게이지 쓰면은 네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아 멋있게 또 아까 같은 슬로우 모션 주마등 이제 한 대씩 때리면서 슬로우가 걸리네요 또 그렇죠 오 뭐 이어주고요 잘 때리고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경우 많아요 저 세트 그렇죠 자 체력 50% 반피까지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좀 이제 크게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단 막았어요 네 근데 필드이기 때문에 애매한 인선다가 될 수 있어서 자 그렇죠 이거 갈바도스까지 따라라라라라 와 이거 딱 때릴 것 같아 안지도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은 데미지 높여도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콤보가 쓰라고 만든 기술 때문에 몰토바토만 세거든요 모르토마토가 이상하게 보정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약간 네. 리버설 용은 데미지 약간 조정하는 편이라서. 자, 그 지루 선수 상대로 1대1. 자, 이거 넘어가려 하다가 네. 네, 맞죠. 잡아주고 그래서 아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단은 잘 막았고요. 야, 그러니까 지루 선수도 아까 좀 이제 긴장 별로 안 됐죠. 근데 문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불안이나 혹시 이제 잡생각 많아지죠. 오, 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잡기를 오히려 좋아요, 좋아요. 보통은 반응 네. 선수들 반응이 빨라서 헛치면 바로 캐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단이죠, 잡기 했는데 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백스텝에서 거치. 오히려 좋아요. 어? 야. 이번에 잡기 하다가 또 카운터 맞고. 자 이거 후상 좋죠. 그네스 써버렸고요 지루 위기인데요. 이거 진짜 치명적이긴 합니다. 이 다음에 허조풍을 이제 맞추는 거 아닌 이상 오 그러니까 오히려 턴잡기 잘 파고들었고 이때 버스트 쓴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좀 아직 우월한 상태고 바운드 콤보 아 깔끔하게 그 보정 아 게이지가 없으니까 일단 상대 몰토바토를 예측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죠 100개 날라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오 끝났어요 이거 오 아니 살았어요 안 지났어 역시 아니 이게 아니 잠깐 와 아니 저게 와 이게 산다고? 저게 퍼니쉬가 자기가 맞아 콤보에 네. 안 죽으면은 자기 맞거든요? 아니 이게 사네요 안지 진짜 극한의 근성치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딱 데미지가 기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살아남기 힘든 체력이었는데 네, 이게 살아요 안지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웬만하게 특히나 저건 솔도 죽는 피거든요. 그렇죠. 터지고 네. 버스 방지 겸 칼바더스 미리 그래도 아프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역전을 했던 게 지로 선수라서 이거는 좀 오! 이거 피를 아 힘들죠. 예.
근데 이게 어제 라운드가 이렇게 상태가 됐거든요. 자, 지조 선수 이제 표정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제 부담감과 상대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반응이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헷갈리죠. 버스트 빠르게 써주고요. 아단 우리 카운터로 시작해서 콤보가 아프네요. 데미지가 아픈 콤보거든요, 진짜로. 캐릭터 데미지 면에서는 부족할 게 없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아, 다블로만 올라준단? 끝났죠, 이거 미스 없으면. 탄 두 대로. 야, 탄 두 대. 두 번의 콤보.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바뀌었네, 캐릭터가. 이게 콤보 데미지까지 극한의 공격력도 있고 그래서 몸도 단단해요. 그렇죠. 이론상 완벽한 캐릭터. 이론상. 붙을 수 있는 기도 많아졌고요. 패링기도 있고 정품승 없는 견제도 있고 기본기도 나쁘지 않고. 네. 하지만 이 게임에서 그런 애들이 많죠, 좀 스펙. 오, 질리그네스. 와, 확실히 안 보입니다. 이제 반응 힘들어요. 저 이것도 아, 데미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잡아야 됩니다, 지로. 계속 이제 모르토바토 썼기 때문에 사실 5대 3에서 아끼고요. 자, 이거 와, 와 이거 입으로 쓴 거예요. 아, 자, 이거 어떻게 너무 로망을 길게 했고. 야, 이거 쳐내려고 서서 피를 예측하고 한 거군요. 반응 노리고 한 건데. 근데 상대는 안지입니다. 아직 몰라요. 와, 족볼. 야, 이거 안 때렸으면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내밀었냐면은 자기 텐션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웬만하면 나 이거 뒤로 피할 수 있겠지 했는데 한쪽풍은 그거를 무마시키거든요. 반격. 네, 로망 쓰기 전에. 야, 그럼 재밌습니다 이거. 결국 세트스코어 2대2까지 팽팽하거든요. 직각까지 여유 보여주고 있고요. 오, 생각보다 딤새 풍차 좀 길죠. 그냥 잡아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개미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캐리. 구성물이랑 나올 수 있나요? 아, 쉽게 나왔네요, 그래도. 네, 공잡을 좀 유도한 플레이어인데. 아, 터지는 것도 받아버려요. 자, 온도. 아, 아까 허접볼에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자, 한 번 더 점프. 자, 아무것도 안 됩니네요. 자, 딘세. 또 한 대면 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 자, 잠깐만요. 아니야, 그게 아프잖아요. 리셋. 다시 한번 구석으로 바운드 콤보 가야죠. 딱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아... 지로.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안 지었으면 저 상황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지었으면은 또 이때 살았을 텐데. 자, 둘 다 이제 없습니다. 어? 둘 다 빵버스트 상황. 같이 맞고? 중단 잘 맞았어요. 아, 이 선수 피지컬 좋아요. 아니, 중단 어떻게 막죠? 자, 우상황 뽑아주고 리셋. 한 방에 죽이려는 거냐 지금? 마무리 시키려고. 괜히 화주포 썼다가 또 예측당할 수 있으니까. 저 군대 하고 싶은데 역시나 공중잡기까지. 자, 이제 칼버스 있어가지고 코미스 없으면 마무리돼요. 몰토 맞으면 그래도 죽어요. 더 빠른 걸로. 야, 레디토 1대1까지 근데 지로 선수 쪽이 버스는 먼저 돌아옵니다. 특히 여기 적세트로 쓸 수도 있는데 쉬미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면. 자, 이거 확실히 상황이 좀 이제 안 좋아졌죠. 네. 이제 지루 선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까지. 아, 버스 게이지가 안 돌아와요. 이거 죽을 것 같거든요. 로망? 책까지. 여기서 화면이 로망 캔슬. 아,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 스킵이 됐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되는 상황이었군요. 야, 그래도 이거 한 끗 차로 지루 선수가 위기에 몰렸었어요.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레디토 선수 잘하는 플레이 보여줬고. 네. 아까 이제 약간 긴장감 조금 완화할 수 있다면은 좀 미래가 이제 기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승자조 경기 예정된 경기 세 경기는 모두 보내드렸고요. 이제 패자조 경기 중에 그 방송 경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가 두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누군가요? 크리그? 크리그 선수와 스캠볼리니 선수.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요.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경기를 치렀던 레드디토 선수와 마벨로 선수 경기 기다리고 있는데 한 경기 정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방금 전에 경기를 하고 내려온 선수라서 그렇죠. 네. 또 이제 보통 재방 경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해외 대회가 이런 게 좀 재밌어요. 네, 신혜 선수가 나와가지고 어떤 반전을 일으키나. 아 근데 보면은 승자조에 아폴로지맨 선수랑 슈퍼문 선수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3대2입니다 다 한 끗 차였던 사실. 네. 미러전도 그랬고 확실히 이제 캐릭터랑 이제 선수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비슷하다. 그만큼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공략도 잘 돼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브론 선수와 에드베츠 선수 안지 대 안지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HQ 경기는 이제 두 명. 내일 있는 대회에 이제 딱 두 명만 진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1등과 2등만 진출을 해요. 라스트 퀄리파이널.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가 보통 당일 예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정말로 하루 만에 예선이 끝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ABCD 총 4그룹의 대전이 되기 때문에 그 토요일에 접전은 치르고 이제 마지막 탑 8을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3일간의 여정이죠. 그룹 스테이지 그러니까 그룹 ABCD의 라스트 퀄리파이어 1위 2위 선수가 그룹 C 그룹 D에 각각 위치하게 되고요. 지금 꽤나 넓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롱 비치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크 워트 와서 이제 기티 기어랑 이제 그랑 파드를 벗었어요. 네, 근데 가능하고요. 그랑 블루는 내일 이제 LCQ죠. 오늘 1차는 이제 건너뛰고 토요일부터 네. 토요일을 하고 이제 일요일 파이널. 오, 크리 선수 해피 케오스. 아, 스캠볼리 선수는 카이. 왜 안 보이나 했어요 이 총잡이가. 나우타 했었거든요. 네, 패자조 경기고요. 패배하는 선수는 바로 탈락입니다. 자, 진행됩니다. 크리그 선수의 해피 케이오스, 스캠볼리 선수의 카이. 뭐 신과 카이 부자가 이제 적설트 포함해가지고 약간 간접 너프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픽이거든요. 그리고 해피 케이오스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남았는데 최근에 잘 안 보이죠?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토너먼트에서는 그렇죠. 오늘 토너먼트가 되겠죠. 예. 근데 왜 그러냐?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해피 케이오스 유저들이 올라갈 해피 다 있어가지고 이미 네. 올라갈 해피 케이오스는 이미 다 올라갔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해피 케이오스 미러전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렇죠. 과연 볼 수 있을지 내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계속 투표인데 문제는 못 지릅니다. 영원히 내 턴 크리그 스케이프 고다 저기 앞에 있는데 타격기를 한번 이제 무마시켜 주거든요. 그렇죠. 못 지는 거고 한번 받아주죠. 저 굉장히 약간 불합이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의 개성이기 때문에 네. 아하 이것도 개성이에요. 야 근데 예. 아 여기서 커즈 붙여놓고 다시 한번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탄 채우고 이러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죠. 오, 자 이거 정리해서 절대 안 되죠. 한 번 더 데우스 엑스 마키나까지 마무리죠. 안 지었으면 살았겠네. 안 지었다면 네, 안 지었다면 근데 지금 안지로 바꿔도 아닙니다. 좀 약간 생명이 3초 연장되긴 해요. 네. 자 뽑아치기. 아하 커즈 묻었고요. 완전 스킵 못해도 되는데 완전 정전 탁탁탁 이제 못 가죠? 못 움직이죠? 자 여기서 가만히 잘 막으면 내가 총을 쏠까 말까? 총을 쏠까 말까? 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주나 같은 거 노린 것 같은데 네. 한주가 해피가 화면 세 명 넘어갔거든요? 오! 드디어 한번 어? 아유. 자 이건 좀 많이 큰일 났죠? 탕탕탕 데스 마키나까지 그냥 써주네요. 보통 여기서 이제 리셋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 버프 받고 스킵 고드 깐 다음에 탕탕탕탕탕 하단 하단
대시한도가 잘 맞긴 해야 됩니다. 지금 크릭 선수 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 백스텝 탕탕 6에서 탕 탕탕탕탕 컷스 안 쓰나요? 안 써도 된다 이건가? 요거는 근데 너무 자신감 찼죠. 사실 커즈 중간에 두 대 쏘고 가는데 묻힌다 했는데 와우 잡아주기? 반응했는데 설마? 안전한 패턴 좋습니다. 자 계속 자 여기 잔인한 장면에서 스킵이 됐습니다. 월브 상대 연왕님의 배가 뚫려있을 거예요. 이 화면 전화 때쯤에 그렇죠. 다행히 잠깐 멈췄고 데스 마키나까지 네. 자 월... 다시 한번 또 이 다음 어떻게 될까요? 착지한 다음에 탕타당탕탕 컷을 아 이번에도 붙이고, 안전하게 예 그렇죠. 안전하게 여기 정신줄 한번 자 이거 이미 디플렉트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도 알 수 있는 거 확정이란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아 너무 결정적인 장면에 버퍼링이 걸려주는데요. 그렇죠. 자 해피케오스 자 카이 쪽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껌을 씻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게임할 때 좀 많이 이제 하는 집중 법 중 하나거든요.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잇몸 자체 움직이다 보니까 뇌 활성화에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효과가 또 저도 예전에 한번 많이 씹던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승률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아 결국 잘 삶이 잘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자 게임 크림 선수 전혀 위기가 없는 상황 자 분신을 때려버렸고요. 그쵸, 앞에... 결국 이제 1회 타격 무적이라는 약간 그런 옵션 비스무리하게 느끼기 때문에 장벽이 꽤나 거슬립니다. 탕탕탕 아 더스로 왠지 끝날 오 잘 막았어 하지만 아직 한 번 더 막아야 돼요. 오 디플렉트 잘 쳤어요 하지만 총알은 안 밀립니다. 아 총알이 더 잘 막았어요 중단 마지막에 한 마리 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총이 이득으로 만들고 디플 잘 쳤어요 하지만 총알 튕길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총계는 협박하고 있는데 여기 잘 막고 있어요. 오 잘 막죠 단단한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더스가 나온다면 자 리스크 게이지 3명 리스크 게이지 자 3명 잘 맞고 있어요. 빨간색 적색 경보 들어왔고요. 아~ 카운터 리스크 다 폭발시켜가지고 와 너무 아픈데요. 한 번은 이제 베이퍼 서스를 질렀어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드래곤 인사 써야죠. 이러면 스턴디퍼 분신이었고 오 좋아요. 오, 잠깐 잘 들어왔고 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할만합니다. 정말요? 정말 할만합니다. 이건 밑 오 방금 분신이 대신 말하신 네, 것 같은데 아, 이게 저 버스 썼던 그 상황이 무슨 감성인지 알긴 해요. 네 알긴 하는데 너무 도박수였죠. 야 근데 이게 참 아까 해피 케이오스의 콤보 데미지가 원래 그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캐릭터가 아닌데 그렇죠. 리스크 해제가 꽉 차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 할수록 가만히 못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좀 어그레시브해. 네가 나중에 이제 한 대 맞았을 때 더 큰 데미지 맞을 수 있다. 압박감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억울할 만한 게 이게 스플렉 같은 것도 밀어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상대가 해피 케이오스라서 그렇죠. 또 밀어내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좀 자, 무적기를 쓰자니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고 자 미국 롱비치에서 진행 중인 LCQ 네. 마지막 대회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피릿제 채널 또 문화상품권 드롭스 5,000원 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된 거군요. 자 한 명한테 추첨이 됐습니다. 자 아침부터 지금 드롭스 아직 진행 중이었군요.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오늘 이러한 GT기어 대회까지 보면서 또 재밌게 오! 가만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5,000원까지 두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해자스러운 채널 어디 있습니까? 아 역시 제우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지만 제우스가 잘 챙겨주고 있네요 옆에서. 야, 다양한 이제 아프리카에서 격투 게임 이제 중계도 하고 혹은 이제 처음 보는 분들한테도 좀 재미를 알려주는 스플릿저 채널에서 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즐겨찾기를 하면은 이 5,000 드로스가 자동으로 진행되고요. 꽤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거 거의 100명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누구한테 간 건지 몰라요. 이게 사실 지금 채팅에서 답장이 없는 게 네. 자기가 받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밥 먹다가 오 뭐지? 알림 표시 눌렀는데 오 5,000원이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급됐습니다.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드롭스가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아마 계속해서 드롭스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문화상품권 5,000원권. 예. 아 그리고 저 잘생겼단 말이 나오는데 처음 본 닉네임에다가 아직 얼굴이 안 나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근데 보통 사람 외모를 유추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 목소리로는 되게 이제 마를 것 같다 라는 인상이라고, 목이 얇아가지고 그렇다가 듣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 좀 통통하다. 네, 퉁퉁이 같다 약간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퉁퉁이 같다. 네. 약간 주황색 티셔츠 입으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네, 이런 대회들 금토일 네. 연속 3일 진행됩니다. 자 제우스는 보통,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장소 똑같지만 이제 플랫폼 달라가지고 좀 약간 느낌 틀릴 수 있긴 해요. 본 사람 입장에서 왜 UI가 틀리니까. 하지만 뭐 이제 뭐 플랫폼 중요하겠습니까? 아, 어차피 이제 인원 똑같고 하는 거 똑같고 하니까 그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이제 처음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대전격투 게임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길티 기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이제 무려 3D 같은 2D를 구현한 약간 2.5D 네. 카툰 랜드 느낌으로 예. 많이 만드는데 오 아스카 같은 꽃장식 약간 해외들은 이런 거 많거든요. 약간 이제 소품 의상 소품 만들거나 다양하게 꾸며가지고 오는 거.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회장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코스플레이어들이라든지 좀 개성 있는 복장들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약간 네. 파란빛이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깨져 진행돼 있고. 네. 자 일단 시차 때문에 저기서 이제 약간 이제 오후나 저녁 시간대거든요. 현재는 보통 이제 북미 쪽하고는 12시 14시간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항상 이제 오전이나 새벽에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죠. 네. 자 내일부터 있는 대회도 이제 그랑블 판타지 버서스 길티 기어 순서대로인데 이제 두 개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는 새벽에 하나는 이제 아침 이른 아침에 진행되거든요. 뭐,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그룹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배울 수 있나요? 아 일단 이것부터 선수부터 보죠. 오, 이거는 선수가 아니라 컨트롤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와 선수, 손. 손 중에다. 라고 했는데 프리게임이었네요. 프리게임의 손. 잠깐 일정을 보여드리면은 자 언더나이트 인버스 원데이 토너먼트가 아까 새벽에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8시 반부터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LCQ가 지금 현재 방송 중인 LCQ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 LCQ 라스트스 퀄리파이어가 새벽 5시부터 진행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퍼스트 스테이지 16강부터 8강까지 이제 각 그룹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네. 주말에 대회 보실 분들 한번 시간표 참고해 주시고 뭐 여차하면은 이제 뭐 VOD 다시 보기나 또 이제 뭐 강백님께서 또 따로 채널 뭐 이런 거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올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화면을 예. 전화를 하죠. 자, 확실히 마지막 이제 24강 거의 이제 추스리고 있고 프리게임한 선수 많이 보이는데 아, 이런 거 참 좋긴 합니다. 아, 현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표정이 사뭇 진지하죠. 프리게임이 아니죠. 표정 자체는 그냥 결승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게 대전하다가 이제 한번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캐릭터로 대전해보고 아, 여기서 그렇죠. 막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또 재미상 이제 꿀꿀할 수 있는 약간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죠. 저 현장에서 또 상위 레벨의 선수들과 또 프리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토너먼트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근데 해외 친구들 많이 게임을 해봤는데 네. 크게 많이 영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이상 맞으면 뭔가 오 what is this? Oh my god! What the? 하면서 이제 하면은. 네. 이제 어떻게 쓰는 건 알려주면 잘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미들어테 하이어테 로우어테 하면서 오 마이 갓 하면서 자 약간 쉬는 시간 한 2분 45초 정도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 뵐게요.
Welcome back, everybody.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our game here. 돌아왔습니다. 네, 아크월드 투어 파이널즈,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LCQ,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토너먼트 진행 중이고요. 지금 패자조 한 경기를 방송 경기로 보여주진 않았는데 8강이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 약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빡빡하게 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회는 이제 또 한국이 다른 선수가 출전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제일 약간 기대되긴 하지만 오늘 대회도 꽤 재밌거든요. 아 그럼요. 원래 LCQ가 약간 가장 치열한 토너먼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 떠왔던 레디토 선수와 마벨로 선수 네 치프도 약간 고점은 높거든요. 램리서라고의 대전은 어떤가요? 뭐 이거 사실 치프 자체가 기동성이나 기본기랑 네. 약간 좀 올라운더 느낌이기 때문에 웬만해도 다 대응이 돼요. 근데 딱 하나 단점, 몸이 약합니다. 안지나 말은 완전 반대 얘기. 그러니까 약간 사실, 안 보인 이유가 예. 우영나이도랑 저기 몸이 약해가지고 까딱하다가는 끝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꺼려진 사람 많거든요. 찢어지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랩미솔도 데미지가 안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상대가 안지라서 좀 데미지가 덜 나와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약간 모르드팟도 한 대 맞으면 억소리 나오는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정말 재수 없으면 체력 50% 정도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프도 공격을 멈추는 순간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예. 물론 구석에서 이제 K2라든가 뭐 강하긴 한데 사실 언제 질지 모르는 게 느낌이다 보니 그렇죠. 50 텐션이 있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자, 약간 세트 기어지고 있는데 거의 어찌 된 것 같죠 지금은? 보통 이제 치플가 이기는 그림은 영원히 이제 만기멸수를 영원히 이제 구석에서 월브레이크 만들고 해서 끝내는 장면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의 감정도 된 게 네. 옛날보다 이제 버스트 게이지 수급량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무한 느낌은 안 되긴 해요. 여전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렇게 터진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게이지가 좀 쌓여야 좀 폭발력이 나온다, 압박력이 생긴다. 바로 뚫린 게 아니라 상대 입장 좀 버틸만 하다. 뭐 초반에 한 10초 정도는 좀 눈치를 봐야겠네요, 치프도. 그렇죠. 확실히 그런 점 때문에 점점 난이도 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한 것 같긴 해요. 캐릭터는 여전히 좋은데. 치프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네. 네. 뭐. 구석에서 이거 나구리 한 방에 주인을 콤보 시도 중인 것 같고요. 기왕 보여주고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런 거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네스하고 트루 데미지 볼카닉 바이퍼로 트루 데미지 원콤 보내기. 약간 캐릭터 정체성이기 때문에 HS 볼카니 보통 이제 그래서 1타를 맞고 버스트를 쓰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 정확히는 이제 볼카니 파이퍼가 1타는 괜찮은데 2타부터 네. 딱 붙으면 데미지가 올라오니 트루 데미지가 아, 너무 아파요. 그래서 1타 맞는 거 보고 쓰는데 보통 또 이제 역심리로 2타 하기 전에 로마 하기 막 이런 걸로 아 그런 심리도 또 가능하죠. 그런 판타지 버서스. 자 화면에서는 투비와 니아가 프리 게임 대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말이 많은 캐릭터들인데. 투비. 이야. 두 캐릭터가. 그러니까 내일 LCQ에 혹시 또 모르긴 해요.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일 수 있긴 합니다. 거기 투비가 아마 그 중간에 나온 캐릭터여가지고 참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니아는 시작 때 나온 캐릭터서. 네. 그 투비는 한번 룰을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투비도 혹시 참여 가능하다면 또 모르긴 하지만 참여 가능한가요? 근데 아마 발매가 좀 애매해서 딱히 설마 공지 없나요? 아마 이제 딱 한 달 된 캐릭터여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내외로는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참여할 수 있긴 하거든요. 보통 2주 만에 발매해도 안 되긴 하는데 근데 2주 정도 지나서 설마 참여 가능?
그러니까 정확히 2B가 참여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룰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 룰을 보면은 루다루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어 이거 박투야인가요? 박투 코스프레네. 와. 야, 아 저거 수제작 같은데. 퀄리티가 좋아요. 순간에 약간 스파이더맨 쪽이 생각나. 아 진짜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조명이 회장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네, 드네요. 확실히 약간 좀 어두운 파란색 계열 조명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게임할 때 오히려 약간 저런 게 좋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약간 주변이 어두우면 좀 집중력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어, 경기 준비는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누워서 약간 안방처럼 편하게. 자 다시 눕습니다. 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게임 시작됐나 하면서. 네. 어 돗자리 깔기 센데. 어 우미 선수라 조나텐의 옥타이 선수 등등등 선수분도 보이네요. 어차피 이제 내일 대회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구경 온 걸 수도 있고. 야. 호타시 선수는 탈락했죠. 네. 바이켄 봉제 인형. 아, 뭘 또 주섬주섬 꺼내서 보여주려고 아, 하는데. 했는데, 바로 전환.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추론하기로는 네. 두 번째 봉제 인형 같은데 그거는 딱 봐도 브리지. 아, 딱 봐도 브리지 인형일 것 같고. 브리지실 것이다. 네, 아무리 봐도.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드디어 세팅 끝났고요. 자, 레디토 선수의 램리설 대 마벨레 선수의 치프. 자, 똑같이 5판 3선입니다. 그리고 패자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탈락하면 네, 이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1세트 경기. 어 달려가는데 약간 플레이스타일은 여전히 네, 비슷하게 압박합니다. 버스트 빠르게 빠졌는데요. 약간은 약간 치프라서 체력을 약간 좀 보존시켜야 되긴 하거든요. 오! 백스 파워! 거리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보조구요 끝났죠 이러면? 아 살았네요. 근성신은 그래도 안지나 비슷하게 높은 살긴 했는데 자 여기서 참았고 야 잡기까지 공중 잡기 대응이라니요. 깔끔합니다 레디토. 역시 반응이 좋은 선수라서 네. 어 리액션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반응하면 좀 가기 힘들어지죠. 계속 조금씩 견제해주고 있고요. 렉스의 파사가 맞아버렸고 카운터? 하지만 이 정도로 카운터가 슬로우가 걸리는데 버스트를 안 쓰기는 힘들죠. 자 OH 4대 6P로 노선 변경했지만은 바로 베타블레이드. 역가드 막는 거 보이니까 잡기. 이러다 몰드바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한번 가드 의심하면 가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치프는 어 PP로 밀어주고 아 또 백스텝. 너무 잘합니다. 저 거리를 타이밍을 너무 잘 재는데요. 그렇죠. 이야, 아, 치프 전 파이가 너무 명확하게 잘 돼 있고 저 백스텝 때문에라도 좀 견제를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운 역가드 못 만들고요 일단 잡고 자 간만은 안 썼는데 좀 많이 조직스럽긴 합니다. 아 가다가 또 카운터. 자 이 다음 뚫리면 죽는다는 건데 백스텝 또 예측하긴 했어요. 아! 와!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어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이쪽은 80 텐션 써주고 어제 뚫리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빠져나올 수단이 없습니다. 아 살살 돕습니다 지프. 야. 이거 불안한데요. 3대 0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경기 내용상으로는 그럴 수 있긴 합니다. 네. 지금 하도 이제 감마 포함해가지고 알파 블레이드 역가도 좀 막히고 있고. 요거 흐름은 꽤 괜찮고. 네. 이제 리셋만 잘한다면. 약간 무리 안 하고 그렇죠. 원래는 이걸로 압박하다가 잡기 한번 심으면 되는데. 와 여기서 킥으로 끊었어요. 예측되니까 바로 끊어버리기. 잡기도 풀어주고 저때 약간 대시 깊숙해서 앞피로 끊기도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천중 막아주기? 오, 잘 막아요. 레디트 선수 칩선 상당한 경험이 있나요? 다시 한번 감마 이드 잡아주고 후리기 감마 오? 딴 정셋 아 여기서 다시 하단 안 뚫렸습니다. 자 백스텝 나오나요? 잡기 부수기로 오! SS 압박 좋습니다. 안 짓는 거 잠판다긴 했는데 아 공중 잡기까지 이거 버착이네요 버박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쓰라고 아 버스 써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정말요? 아무도 없긴 하지만 또 백스텝 레드 디토 더스트 중단 마무리 야 약간 망연자실한 표정이죠. 잘 참긴 했었는데 네 아니 좋았어요 중간까지는 버스 바로 빠지고 판단 나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저것도 약간 이론상 공중잡기가 되긴 합니다. 이론상 네. 좀 약간 높게 점프하면 그 여유가 있는데 짧게 하면 안 보여서 아 잠깐 오 역시 안지랑은 다른 와. 예쁘게 살살 녹는 베타 블레이드 이건 한 10대 봐도 돼요? 왜냐 몰루 모두한테 한 대 맞추면 되거든요. 야 과감하네요. 그러니까 마멜라 선수가 많이 급해진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가. 그러니까 양날의 거민 캐릭터예요. 중세 네. 이런 거 다 좋은데 공격이랑 한 대 맞으면 저기서 움츠러들어서 괜히 또 이제 투를 안 쓰면 또 묵혀지는 캐릭터 와서 어 자리 바뀌고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와 드디어 첫 공격 타이밍이죠. 그쵸 역가드 패턴 좋아요. 적세트 자 나머지 그 텐션 아껴가지고 구석 몰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스 나 못맞도 이건 좀 지금까지 때려놓은 게 사라졌거든요. 기적이 대기합니다. 나머지 이제 한 대 맞아도 안 죽피기한데 오 이러면 이제 한 대만 죽어요. 그 다음에 과연 베타 블레이드 아, 과감한 선택 자리 바뀌기 좋습니다. 자 이거 콤보 좋고요. 오 이거 안 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한 방에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방금도 네, 진짜 한 방에 보내려고 위험했던 것 같은데 원, 약간 원에스 몰토바트 와 오피 달려가서 킥 요거는 약간 정대실 좀 염두에 둔 플레이가 아닐까. 뉴스 어? 계속 하다가 킥? 대시 가드랑 대시 잡기 하는 그것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데미지죠? 뭐 요 정도면 10% 정도 이 정도면 덜 맞은 거긴 하죠. 자 올라준 달렸는데 이케 시동 아 이거 월북 하려고 좀 보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긴 했었는데 같은 월브레이크인데 데미지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네요. 시동기 차이 좀 많이 합니다. 오 도망뜨! 아~ 끝났습니다. 장애 홈런 아니 예쁘게 질렀네요. 그러니까 치프가 영어 그 하루 종일 때려놓은 거를 그러니까 저런 아~ 점 때문에 저기서 이제 모든 많이 접어요. 저기서 연습하다가 현장 네. 타임 한번 와가지고 네. 내가 두 대 세 대 잘 때렸는데 갑자기 딱 한 대 지른 거에 이게 게임이 지네 해가지고 저기서 의심을 해가지고 접어요. 결국 데미지 싸움에서 완벽하게 말렸네요. 레디트 선수가 8강에 8강 패자조로 진출했고 마벨로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8강 대진표는 완성이 됐습니다. 승자조 4명, 패자조 4명의 선수가 결정이 됐고요. 대진표로 나오겠지만 승자조 첫 번째 경기 슈퍼논 선수와 에드벤처 선수 경기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 지로 선수와 아론다박 선수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늘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반 이제 승자조 4명 패자조 4명 패는 보통 이때부터 시작이라서 아 근데 지금 패자조 대진표를 보니까 3대0 스코어가 꽤 많이 나왔네요. 그렇네요. 3대1 하다가 또 3대2 3대2 마지막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패자조는 아폴로즈맨과 브론 선수 그리고 레드디토 선수와 크링 선수인데 아 마지막 경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해피 케이오스 지금 여기 대회에 있는 마지막 히피기 때문에 아론 선수는 어떤 캐릭터를 사용하는지 방송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긴 해요. 네, 또 한 명의 해피 케이오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세팅 중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안지가 보이고요. 탑 A 경기들, 그 다음 경기가 슈퍼넷 대 애드벤처. 그러면은 승자조에 두 명의 안지가 존재하는 건가요, 일단은? 와. 맞네요. 안지가 많이 예. 이번에 확률로 올라가긴 하겠네요. 확률상 50% 미너스 파이널에 안지가 있을 확률 50%. 아 이번에 역시나 브리짓. 아 캐릭터를 맞춰 잡는군요. 그러니까 요요 포함해가지고 약간 트리키 엄청 어 쬐고? 어 진짜인가요? 어 진짜인가요? 어? 자, 재고도 다룰 줄 아는 선수였나요? 안지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요요 포함해가지고 네. 드림새를 그냥 무마시킨 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 캐릭터를 고른 것 같거든요? 와, 브리 때 재고 요. 자, 시작합니다. 자, 역시 키 세팅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플레이어십 봐야죠. 근데 재고도 약간 이제 주력이 아니면은 미스가 좀 많이 나온 캐릭 중 하나인데. 어 그런데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이 선수 잘 다루네요. 확실히 EKD가 저자세 기본기기도 하고 네. 파고든 요소 좀 있긴 한데. 자 일단 구석에 몰렸지만 버스트를 다시 밀어내고요. 자 하지만 이쪽도 최근 재고의 이제 고점이 많이 높아져서.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어? 자, 아 살짝 저런 거 네. 예. 원래 그네스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져가지고 잡아주고요. 잡기는 잘 풀고 롤링? 방어 명령이 예전보다는 이게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네. 다 쳐내진 못해요. 잘 건지고요. 오! 리셋 오히려 아 이거 너무 아프게 맞는데요? 잡기 자 이거 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 잘 나왔지만 질려줬는데 어 좋아요. 이러면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레스 청세트 요요 깔고 여기서 한대 2선단 막아야 되는데 가든 잘 막긴 했어요. 근데 저 기술 사이사이가 가든 데미지가 누적되기 때문에 네 포티 디펜스 했어야죠. 텐션 게이지 써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점디 중단까지 잘 맞고요. 약간 느리게 나온 중단에서 퍼지가 잘 깨는데 자 문제는 이게 막기만 결국 그 공터를 뺏어야 됩니다. 자 정관 역가능가 사이에 잘 가뒀고요. 아 근데 플레이 잘하네요 에드벤처 선수. 약간 애드립이 정말 많이 필요한 캐릭터 중 하나인데 플레이 안정적입니다. 와 이거 얼브레이크가 안 됐네요. 오 없죠 서버한테 소환 먼저 했어야죠. 약간 이런 게 꼬이는 거예요. 소환하다가 이제 서버드 킥을 했어야 되는데 혹 걸리제기 하거나 디플렉트 좋은 판단 오, 잘 밀어냈습니다 타이밍 요요 까는 거에 이기로 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른 거였는데 서번트를 꺼내기 전에 이미 요요가 닿았어요. 약간의 몇 가지 디테일의 스폰서도 확실히 브리지 몇 달간 다뤘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근데 캐릭터 변경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재고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세트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세트까지는 미스가 없는 한 자 차주고 점에스로는 근데 한번 바운드되기 때문에 끝거리로는 안 닿습니다. 아 근데 서먼트 상쇄를 잘 시킵니다 스포노 선수. 어제 요일이랑 같이 이제 격추하면은 그래도 설치는 되니까 그래서 보내주고요. 네. 잘 막아주기. 그냥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애드벤처 선수는. 자 이거 아 너무 쉽게 빠져나왔는데 게이지는 안 차는 쪽이에요 이거. 근데 이건 게이 쓸 만큼 이득 많이 봤어요. 자, 다시 서버트. 보내주고 그쵸? 한 칸 차고 서브슛 와 다 없어지고 한 턴 버텨요 네, 그렇죠? 근데 댕죠? 자 근데 이게 우리 격추를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브리지 이러면은 야 아, 박스 한번 콤보 이중쳐 서브 두 마리가 살아있었죠 방금 그렇죠 데미지가 두 배 처음에는 이제 체력 때문에 저렇게 니가를 한 건데 점차 누적 때문에 쌓이니까 어 뭔가 게임이 좀 이상한데? 어? 지가까지 자 지가 이게 노말더스트 맞으면 반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히트해도 네. 자 이번에는 역가준다 2타까지 아 잘 다뤘네요 근데 오 다시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버스 타임이 좋았죠? 자 황로망 질러주고요 아~ 추가 탄 안 들어갔고 아 요다 길긴 합니다 진짜 길어요 라운드를 뺏기긴 했는데 결국 버스트는 돌아왔어요. 맞아요. 이게 단타로 오히려 약하게 맞았기 때문에 네. 3라운드 오히려 안정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명 실드 다 쓰긴 했습니다. 개 좀 많이 소모해 이거. 한 칸 나와서 잘 질르는데요. 어 이번엔 역가드. 아 약간 정교하지 못한 상황들이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애들이 쳐주고 또 후상 좋아 이거 잡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안 돼, 죽어요. 더스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애드벤처 제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죠. 상대 구석. 이야 진짜 약간 고민 많습니다 슈퍼는.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번트 소화하는 거는 앞이랑 네. 우유랑 이제 무마 시키고 자기가 먼저 공턴 이제 덤블링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 계속 버스 방지 했었는데 이것도 안 쓰고요. 점점 상쇄가 안 되는 것 같은 예 근제상 상쇄 너무 좀 힘들긴 해요. 야, 야! 아. 이거 강화 명령 이제 버프 두 개인데 게이지 버프인 줄 알고 어? 근데 서버한테 저기 강화되니까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중첩돼요 데미지. 또 앞으로 요 약간 아쉽네요. 살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는데 문제 점프 요요 깔기 지금 생각 많이 어지럽죠. 결국은 요요를 깔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 자체가 마지막에 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구조 보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짓은 요요 깔고 파생기로 간다. 아, 제고도 야 콤보 사커킹 루프 와 진짜 애드벤처 이번엔 월브레이크까지 거의 그러니까 저게 네. 다른 캐릭터 하다가 손 안 풀린 상태라면은 무조건 한번 비슷하거든요. 왜냐 리듬감이 필요한 콤보라서 쿵짝쿵짝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번트 킥하면서 서번트 소환하고 그 다음에 디버트 눌러가지고 네. 서먼 떨구고 다시 한번 차고 이거 반복인데 언뜻 보면 쉽지만은 한번 미스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중하단 인선다. 그렇죠 중중. 근데 지금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랜디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상황 보니까 애드벤처 선수 손이 완전히 풀렸어요 지금. 아까 구조가 비슷하다는 게 한쪽은 요요 소환하고 파생기하고 한쪽은 서먼트 소환하고 굴려 보내고인데 네. 지금 그 턴이 완전히 애드벤처 선수 쪽 갔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서로 깔고 그 턴 잡기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깐 다음에 점프를 해요. 왜냐 안전하니까. 그리고 요요는 한 번밖에 못 보내는데 서번트는 세 마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야 노렸습니다 애드벤처. 2피 세 번. 좋은데요? 많이 위험하군요. 자 중하단 여기까지는 허용하고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방어명령 지금 너프된 상태에서 또 한 번도 안 걸리고 있긴 한데 네. 자체 와! 와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구석 보내기 이제 커맨드 미스 한번 헷갈리면 해요. 네, 이런 네. 거 순서가 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게다가 앞이 리턴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고 셋업 상만 가져가기 때문에 어? 오. 자 이거 콤보 썼는데 아 이렇게 연기하려고 그래도 의외로 삽니다. 예 지금 몸이 약한 캐릭터였는데 의외로 살았어요. 텐션 자 이거 과연 그냥 버스트 안 쓰고 그냥 가드만으로 끝낼 것 같거든요 이건? 가드 데미지 오! 오 이걸 오 버스트 빼진 모습? 설마? 설마 이거 아, 아 그렇죠 아니 버스트까지 썼는데 라운드도 뺏기면은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승기 잡기 힘들어지죠. 예. 그나마 라운드 가져오긴 했습니다. 호재 호재. 라운드라도 가져왔으니까 다행이죠. 자 샌드위치 상황 박수 한 번 더 가능해요 이제 청사드 강제 가기 이 선다. 우와. 서브키까지 잡기 여기서 이제 뚫려 죽죠? 잘 성네요. 어허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한번 미스 나와가지고 서버도 소환 못했어요. 박수까지 하면 연계되면 죽는 피라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비었죠. 방금 안 하네요. 그대로 역가드 퍼펙트 KO까지 너무 잘합니다 애드벤처. 야. 아니 안지도 수준급으로 했었는데 네. 제고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캐릭터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그렇죠 청사드 자 나쁜 상황 한번 뽑아주고 깔면서 강지선다 그렇죠 턴 잡았으니까 놔주면 안 되죠 하지만 버스트 있습니다 쓸 것 같았어요 네? 문제는 이 피가 이렇게 많아도 브릿이 몸이 약한 캐릭터예요 한 대 뚫리면 어? 이런 식으로 딜교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지금 좀 많이 내미죠 자 강화시켜주고 저 황금에도 안 없어진 건데 하필 안 닿았어요. 아 짧아요. 박수하고 싶은데 아 뒤 서버드 따라오긴 합니다. 근데 멀어져요. 그저 관망하면서
주인이 맞는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물고 안 놔줬네요. 슈퍼는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따라갑니다. 야 이거 옷각입니다. 옷각. 자 슈퍼 선수 마지막 고민 결국 그대로 브리지에. 서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서로 할 만하긴 해요. 네. 서로 공터는 좋은데 방어 때 서로 예 네, 이런 식으로 하자 있기 때문에 하죠. 근데 아 브리지 옷이 좋네요. 무적기가 있어서 그렇죠. 앞이 쳐주기 롤링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 키바퀴 비기 없어요. 중하단 이지선다 다 막기 힘들죠. 이야 이선다 좋습니다. 슈퍼는 이거 잡기 이 나오나요? 이 디펜인데 방어에 드디어 한번. 근데 옛날보다 확실히 리턴 벌어진 모습. 공중 잡기? 어. 자 서브 다음에 퇴장. 압박? 서번키 압박! 나갈 수 있습니까? 슛! 아 이게 사지 아주. 보정 한번. 자 이런데 오시 텐션. 어? 이러면은... 박수 두 번 하면 한 번 더! 여기서 터스! 아 역시나! 중단으로 마무리. 빨라요 애드벤처. 판단이 너무 좋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것 때문에 제고를 뽑은 이유. 후리기 지속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K2 때문에 네. 저 자세 저렇게 요요 파이가 되거든요. 아직 버스 안 돌아왔고 써야 돼, 써야 돼, 무조건. 예. 살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월급 한 번 되면 역전 힘들어서 자 오. 자 이쪽도 버스트. 세 마리의 서번트. 근데 총 세 번 튕김에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한번 남고 한번 남고. 이제 없어질 줄 알고 지금 안 쓴 건데 한 버스트 남았거든요. 아하, 이거 후상한 챙길 것 같거든요. 콤보. 오, 콤보 오! 봐야죠. 와, 이거 한색. 한 대만 박수. 작작하면 이제 죽는 피거든. 요, 야, 요요. 일단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쉬운 번, 쉬운 번. 야, 이거는 약간 운 좋긴 했었는데 오히려 좋아요. 턴 잡는 것도 실긴다. 잡기. 아, 잡기라니요. 애드벤처. 와, 너무 깔끔한 경기력. 이야. 아 여기까지 상황 맞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세트 스코어 3대2로 슈퍼는 선수 꺾고 위너스 파이널 진출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그랜드 파이널 갑니다. 야, 그러면 안지랑 예. 진짜 째고 피트로 위너스 파이널 올라갔고요. 그랜드 파이널 가면은 이제 본선 진출 확정이죠. 그렇죠. 단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단 한 번. 그 다음에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은 진다 하더라도 내일 진출할 수 있고요. 아 근데 경기력 보면은 갈만한 선수인데요. 애드벤처 선수 충분히 갈 것 같고 다음 경기가 지로 선수랑 아론다박스 선수. 지로 선수는 안지 오로지 안지. 일단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안지 외길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한 캐릭터하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좀 뭐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을 텐데 그것도 있고 예. 이제 과거에 스타이브 초기 때부터 안지는 약간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도 계속 안지하면서 연구하고 버프 조금씩 이제 중첩되니까 거기서 날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왔어요. 보통은 이제 보통이라기보다는 보통 그 캐릭터들이 뭐 버프되는 경우도 있고 너프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프되면은 플레이어가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지는 초반에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버프가 되면서 플레이어와 같이 성장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과거에 이제 그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네. 그 상태에서 강화진 상태에서 캐릭터까지 받쳐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로 선수 상대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지. 어 근데 상대가 지금 망토가 펄럭인 게 보입니다. 어? 아스카거든요. 아스카요? 자 구석그 대마법사가 좀 보이긴 했는데 이거 모르긴 해요. 확실히 보일 때가 좀 화면에 일단 망토가 보이긴 했습니다. 아스카도 조금 조정 이후에 좀 핑률이 좀 낮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원래 근데 핑률이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쓰는 사람만 쓰는 캐릭터라서 이지적이고 나이도 없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너프가 있긴 했었습니다. 여전히 세긴 합니다. 여전히
오히려 이제 메트로는 큐브가 늘었기 때문에 가난 것도 있긴 했고 지워지긴 확실히 쉬워지긴 했습니다. 뭐 그것도 상황이 대때만은 거라서 결국에는 덱을 뽑아야 되는 캐릭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나 채우고 덱 뽑고 이제 메트론 쏘면서 턴 유지하는 그거 공방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세단 평가입니다. 그라비티 스태프가 언제 나오느냐도 약간 뭐 그때는 이제 잠깐 손을 떼도 되긴 해요. 아, 5초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계속 놀이공원 보면서 그렇죠. 어 레오? 레오입니다. 템페 선수가 많이 보여줬던 바로 그 캐리. 그리고 에드벤처 선수랑 같은 팀이네요. PAR 같은 팀 소속이네요. 바로이노 선수도 지금 PAR 약간 같은 스폰서끼리 자 갑니다. 일단 레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약간 안대조 비슷한 면이 있긴 해요. 네. 스텝 활용해가지고 기본기 리치 리퍼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아주 높은 하지만 무적기가 있죠. 자 중단 안 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낙불 뽑았을 때 뒤잡아서 그 후상아 이것만큼은 탁급이 합니다. 와 어떻게 막았죠? 이 선대 자체는 구석에 들어가는 거 잘 읽었습니다. 자 가단 뒤에 리턴 잘 가져오 있고요. 네. 그리고 레오도 단단한 캐릭터라서 자 이거는 못 끊는 프레임. 오, 와! 야, 이거는 좀 지속 프레임. 예. 아니 이게 화전풍을 본 다음에 풀더스 때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발동된 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크게 때리려 쓴 건데 네. 지속시간이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어 버스트 썼어요. 자, 이거 라운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공작 발려다가 미스. 와 이건 멘탈 타격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가 이긴 게임인데 그죠. 반격기 적게 긴 기술이 없거든요. 딘세까지 네. 와 콤보 어 그래도 지속 상황 어 계속 압박하는 상황 좋습니다. 지금 바운드가 높기 때문에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주고 상쇄 읽었네요. 중단 버스트 쓸 수밖에 없고 아 이건 역전각이 진짜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잡기에서 뭔가 흔들게 하려다가 네 이러면은 뭐 그대로 마무리 되겠네요. 예. 지로 선수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그게 계속 떠오를 겁니다. 와 빨리 잊어야 되거든요. 자주 나온 장면은 아니라서 이거는 뭐 운이 나쁠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최수 아빠 내미는 거 거리 조절이 절묘한 어허 이거 어허 승용은 지레 막히고요. 자 바운드 콤보 벽 부서지겠죠. 자 많이 흔들립니다. 달려가서 중단 야 올라 중단까지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요 지금 너무나 깔끔한 운영. 그러니까 스텝이 메인인 캐릭터인데 스텝이 안 나는 거리에서 절묘하게 거리지기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에어스 쓰기에는 또 힘들고 맞습니다. 어우 잘 질렀어요 타이밍 그가 질러주고 이 플레이가 결국 독이 될 수 있어요. 막히 언젠가 막힙니다. 자 드루브랜츠 콤보 좋고요. 자 주상황 확실히 패턴 좋긴 합니다.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와 무슨 장풍 승룡도 아니고 방금 너 블리츠 이쪽도 반격기 있어요. 나도 있다. 아 근데 이거 아사세 옷이 텐션 안 됐습니다. 잘하면 끝냈는데 후링이 로망해도 되고 지금은 근데 왜 안지가 그렇죠 쓰러져야죠. 이 정도 체력이 있어도 왠지 한 번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안지는 그렇죠. 약간 피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체력. 네 버스트에 빠르게 빠졌고 위퍼 좋아요. 기자세 후상만큼은 세계 최강 중단하단 이지선다 또 막기 기자세 어렵습니다. 중단 그렇죠 깔끔하게 또 후상황. 자 나쁘게 상황 이 다음은 달려가서 근데 빨리 끝낸 게 좋긴 한데 지금 괜히 시간 주면 안 되긴 해요. 잘 볼까야죠. 다행히 PP 시동 오 이거 약간 거리가 좀 멀어서 버스트를 못 쓰게 좋은 판단입니다. 왠지 월백 안 됐다면 살 수 있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자 1대1 스코어
근데 방금 전에 근데 도정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맞은 거라 그쵸? 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세트 스코어는 1대1 맞춰줍니다. 진 퍼니시. 와 이게 필드에다 그 단발로 그냥 맞은 건데 이 버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 기술 한 대면 아까 보통 안 쓰거든요. 그쵸? 하지만 안지 뭐다? 이거 버프한 뒤로는 콤보가 너무 유동성이 좋아져서 너무 야. 잘 건지는데요? 질러주고 오! 역가들이 이런 식으로 파이를 점프해서 정홍대씨 우상 못 막죠! 채까지 그렇죠 텐션을 리셋되니까 바로바로 사용해주면 아, 좋죠 너무 장인다운 파이랑 운영입니다 너무 깔끔했거든요? 레오전도 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약간 북미 쪽은 오? 레오가 강세라서 높게 평가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한 느낌인가? 넘어가지고 방금은 그래도 좀 그나마 보이는 이지선다였죠 그쵸 중단 아니면 뭐 백스텝을 좀 해도 돼서 네 오 완전히 흘렸습니다 둘러쭈 자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근데 지루 선수 또 막을 것 같아서 안 넘어가고요 어 버스트 오 서로 버스트를 너무 빨리 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 머리를 써라 오, 자 이거 디자스에서 피 대공. 이제 계속 이딩원이야 이거? 하단 하단 하단. 무작기. 버텼어요 지로. 이쪽 어서트 있기 때문에 그냥 원에스 한 대만 가드 시켜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는. 오, 아 이거 안지한 딤사다가. 근데 살았네요 안지. 체력이 많아서. 저기 근성치가 높아가지고. 아 근데 저것도 사는 것도 정말 웃기긴 합니다. 허니제 생각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잘 지르고요 어 홍 잘하면 공잡이었는데 아 뒤자세 이번에 블리스 이득 이득 어 아 이번에 중단. 중단 생중단 빨라요 거의 18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잡아주고 또 지자세 이번엔 하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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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기도 있고 역가드 들어갑니다 이거 중단 아하 오케이 와 이렇게 풀리면은 레오 신나죠 이야 마지막에 갑자기 추진력 얻었습니다 중단 하단 중단 하단 영원히 선택해야 돼요 저기서 그렇다고 이제 드림새는 이제 무적기 아니라서 못 쓰고 화조 풍어는 또 게이지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먼지 잡아주고요. 이제 지지 말라 이거죠. 오, HS. 질. 오, 백스텝 예측했나요, 지로. 이거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달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암중하기 잘했습니다. 네. 자, 이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달려가서 기다렸죠. 딜레이 기본기 무적기 쓰지 마라 다시 또 따라가는 느낌 네. 오늘 옷각 많이 나왔거든요 오 이게 왜 콤보되나요 안지 야 피드 중앙이었는데 버스 게이지도 약간 깎아주고 어, 이런 거 오히려 많이 좋아요 게이지가 잘 차기 때문에 오 역가드 와 정말 안 보였죠 방금은 블리즈까지 요거 상대는 이제 버스 찾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죠 오 버스 빠지고 이게 맞나요? 버스 빨리 빠지고 세대 2선다 잘하면 되긴 하는데 트러지 먼저 막아야 됩니다 버스 잘 막았어요 일단 잡기 풀고 오. 와 드림새 잘 봤어요 와 아룬다마 어 진짜 얇았네 방금은 매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시하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지로 선수 집중력 올라갔거든요 아 지금 여기까지 약간 뒤로 빼면 이제 버스가 찬만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찾죠 아 딜레이 이것도 절망적인데 마무리가 보이죠 이거 미스 없다면 아니 거의 방금 라운드는 지로 선수가 거리 조절 정말 귀신같이 잘해줬어요 이야. 이러면 다시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또 마지막 경기가 되네요 와. 꽉꽉 채우네요 어? 아 이게 칼에서 총의 힘을 과학의 힘을 빌립니다 칼로는 안 되겠다 야. 오 아니야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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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걱정되는 거지. 약간 숙련도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안 되겠다. 미스 많을 것 같다. 하면 다시 원래는 킥을 하는군요. 그리고 오히려 해피 케이오스로 안지를 상대해 본 게 적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아, 결정합니다. 결정했어요. 마지막은 너다. 근데 실제 경기력은 뭐 이제 반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확실한 거는 비밀 병기가 드러났어요. 해피 케이오스가 나올 수 있다. 다룰 줄 안다. 네. 나올 수도 있다.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위너 스파이더 누가 진출할지. 중단 잘 막았고요. 그래도 자, 선턴 근데 둘 다 잘 가져와 있긴 한데 콤보력이 많이 올라가 안지라서. 아, 그리고 아론 나버 선수가 아까부터 킥 거리가 안 좋아요. 계속 퍼니시 당합니다. 잘 맞긴 했지만은 바로 자세 풀면 이득. 와, 역력 가드. 앞뒤 앞뒤 하지 세 역가드 역가드 역가드. 와, 정말 타이밍. 이거 더스트 보고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느 정도. 네. 반은 공잡 공주 잡기. 아, 네, 그 점피로. 근데 저기 이제 공잡을 미리 누를까봐 점프 기본이 끊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과연 단 세트. 잡아주고 집이 올라갑니다. 답은 잡기다? 백스텝? 또 뒤자세 이거 어려워요. 중단? 또 잡으려고 달려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린지 잡기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못 쓰죠. 나도 잡는다. 지로 하단? 버스트가 막혔어. 오, 드디어 한 번! 잉어! 오, 튀겨나갔어요 그래도. 또 잡아요. 와, 역할 하단. 와, 예측 당했어. 한 번 더! 와! 어떻게 막았죠? 중간 하단! 야, 이거 마무리 보이거든요, 아름다마! 세트 스코어 3대2로 지로 선수 꺾고 위너스 파이널로 갑니다. 이야... 마지막 한 끝차를 기가 막히게 잡아가네요. 안지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딤새 나온 타이밍에 싹 다 잡아버리니까 야, 약간 레오가 이런 게 무섭죠. 한 번에 갑자기 붙는 게 뭐, 화르풍월도 그렇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잡기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3대2로 마지막 파이너 올라갑니다. 차 아까 전에 해피 케이오스를 골랐으면은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뭐 그거는 또 결과론적인 거라서 그죠. 근데 안 골랐던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생각했을 때는 자기 플레이나 뭐 다른 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 이러면 이제 패자족인가요? 다음 경기 다음 경기가 이제는 패자족 경기가 준비가 되겠죠. 아프로지맨 선수와 브론 선수 그리고 레디디토 선수와 크링크 선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떨어진 지루 선수도 아직 패자족 경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 위너스 파이널. 저러면은 레오 대 안지 안지 할 수 있고요. 지루 안지요. 안지 또는 재고 재고. Who is the chat? Who is this? 뭔가? 니신지.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네. 뭐 스트리머나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누구신지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막 굿즈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회에 오는 분도 많긴 해요. 그렇죠. 스폰서 있는 분들은 뭐 스폰 물건 있는 것도 있고. 응원하는 선수들을 위한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응원 도구? 그 응원 도구. 약간 비슷하게. 네. 자, 레드디토 선수 대 크리그 선수 경기 먼저 합니다. 자, 램리설 대 해피 케이오스. 램리설도 기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쓸 수는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이동 속도가 한번 너프된 게 좀 크긴 합니다. 아, 약간 좀 느렸어요, 대시가. 자,
그래가지고 이 붙는 게 오히려 좀 더 좀 힘들었죠. 그래도 버스트로 일단 상황을 한번 벗어났는데 캐릭터가 햄버거 좀 많이 먹더니 좀 느렸어요. 통통해져가지고. 아 무거워졌어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그 압박, 그 압박. 자리, 힘이 없습니다. 아니 자리를 바꿔도 죽었어요. 따라가네요. 빵. 오? 약간 언뜻 보면 또 무한 컨벤션 보이네. 네. 무한 압박. 하지만 총알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자 커졌죠. 야 크리 선수가 약간 유리할 때는 좀 강하게 압박하는 편인데 네. 커졌어요. 탕타당. 세 발 남았죠 아직. 오 잘 끼어들었고요. 용기 있는 선택. 약간 보자네. 오, 자. 이 선택 피하기용. 자, 굴러서 역가드. 근데 거리를 벌리면 안 되죠. 아, 이런 세다 케이 보통 기본기가 별로 안 좋게 왔는데 ES4에서 좋아가지고 US처럼. 자, 한 발. 잊지 마 이거 충분하죠? 야, 월 브레이크. 와, 풀댄스로 딱 데미지 마무리.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플레이. 야금 야금 야금. 순간 지금 헤드셋을 벗은 것 같은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 하지만 때린 쪽은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크링 선수 아주 그냥 자연스럽죠? 네. 커지 빛나긴 했어요. 네. 하지만 두 발 남아 있다. 그때까지 드디어 한번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아 이게 바로 아, 리로드 커지까지 아 지옥구가 왔습니다. 앞에 분신 세워놓고 리로드 하면은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와 앞구르기 하면서 백대쉬 좋은 패턴 분리 상황 그렇죠. 램설이 마이너스 프레임이라서 뽀치기 탕타당 잘 맞고요. 하지만 틀리기 전까지 더스니 아니면 적기냐 텐션 압박하다가 게이지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에픽키어스가 두 명. 어? 오 이거는 잘 밀었네요. 리스크 게이지 꽉 찼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벗어났죠. 두 발 한 발 충분해. 한 발이면 자 이제 공포탄입니다. 공포탄이에요. 한 발 채우고 척 채우고 이게 근데 장전이 너무 빠르긴 합니다. 아니 총알을 한 발 쏘기 전에 이미 끝났네요. 예. 네. 중앙 콤보에 장전한 다음에 쏘는 거라서 기본까지. 팍팍 쏴주고 다시 또 콤보. 사실 여기서 보통 버스를 쓰긴 해야 돼요. 왜냐 이 후 상황에서 상대한테 게이지 많이 주게 되면 이 공턴이 유지되거든요.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분신까지. 아니 이게 분신 앞에 어차피 막아주니까. 와 다시 쐈어요. 절대 방패. 여기 또 막았다. 하지만 해피키턴 여기서 분신 영원히 내 턴. 자 여기서 사지 대까지 내 턴 가로막혀야 돼요. 대신 못 나갑니다. 다시 한번 탕탕탕 분신 리스크 아니에요. 잘 막았어요. 하지만 와 잘 막았습니다. 잘 막고 야 이걸 버텼어요. 아니 이거는 뭔가 비비다 마주보 했는데 잘 버티겠어요. 하지만 아? 다시 한번 해피키턴 장전 탕탕 다시 한 번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야 대시켓을 이용해서 자리 바꾸기. 와, 아, 근데 이거 지금 잘 버텨가지고 잘 때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잘 버텨 잘 막았어요. 황로마. 아, 아 탕타당. 텀 잡을 수 있습니까? 아, 아 못 잡았고. 탕 뽀아치기 탕탕. 그 정말 잘 막았는데. 아 정말 잘 버텼어요. 그렇죠. 구석에서 거의 한 20초 정도 버틴 것 같거든요. 10초 이상. 정확히 총알을 막은 게 아닙니다. 총알을 팔로 맞은 거예요. 결국은 간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안 아프게 막고 있는 게 누적되다 마지막 크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 가드하고 있으면은 리스크 게이지가 점점 차올라서 어떻게든 벗어나긴 해야 돼요. 크링 선수가 이기면서 자료가 나왔죠. 어, 얘 여기 가만히 있네. 그 다음에 2타 정도에서 잡기 한번 섞으면은 못 맞겠지? 자, 한 발 잡을까 말까? 여기서 한번 탕! 공포탄이 공포탄! 그렇죠! 공포탄이요! 조져야 돼요! 달려야죠! 두 발 남은 상황! 자, 2타죠 슬라이더? 좋습니다. 아, 공작하려다가 잡지 거리가, 말라고!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공포탄입니다! 아직 공포탄이에요! 어, 하지만! 한 발? 다행히 청로망 암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콤보는 돼요. 죽이지 못할 뿐. 저. 이거 왠지 바로 착지한 다음에 착지할 것 같은데 딱 데미지거든요? 뭐. 그렇죠. 잡아서 네. 마무리. 딱 좋습니다. 때문에. 조금씩 따라하고 있긴 합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네.
오호 위치스 약간 이런 게 보통 공중전 가야 되는데 한쪽에 좀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넘어가지 않을까 탕탕 뻗치기 탕 뻗치기 탕 아이 이게 아빠 언제 끝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커즈 안 묻었을 때 약간 이제 에임이 조준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자리 바뀌고 잘렸습니다. 예 좋은데요. 자 이거 근데 월백 고정 때문에 그렇죠. 아 게이지가 여기까지만. 텐션 게이지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번에 그냥 짤짤하다 해도 되는데 과연 오 하필 칼에 스쳤어요. 야, 발바닥이 절묘하게 스쳐 지나갔네요. 그걸 또 잘 건졌습니다. 레디토 선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저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페페 승승승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플레이 보일 수 있고 오 이거 찾으러 왔기 때문에 어? 버스트 쓴 건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바뀔 겁니다. 넘어갔거든요 이거? 굴러가나요? 아 그냥 미네요 미네요. 반대쪽으로 아 구르기를 잘 안 쓰네요. 좀 리스펙트 같아요. 반응이 좋은 선다 보니까 오! 오 이거 왔네요. 꽤 크죠 이거는. 일단 분신 세워놓고 저 스케이프 보트가 약간 공짜 장전 타이밍. 네. 뭐지? 당탕. 오, 잘 아, 근데 이거 지금 상대 선수 약간 리듬 읽었네요. 그리고 크리거 선수가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달려온 타이밍 읽어가지고 지금 끊어치게 나왔거든요. 네. 조금씩 약간 읽히는 모습. 틈이 있는데 달려오는 상황에서 잘 끊어주고 있어요. 근데 아빠 너무 좋고 작게 나와야죠 슬슬.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네. 내밀기 힘든데 아 커즈까지 붙이고 데우스에 마키아 썼는데 총알이 채워진 매지 총알 썼는데 총알 채워 그렇죠 재장전이 돼요 중중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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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으면 뭐 너였습니까진 아닌데 뭐 막혀도 잘 막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와치기 플러스 한 프레임 어 잡겨치는 거 깊겠죠? 어? 이번엔 버스 아 쓰네요 예. 커즈를 묻히긴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정신 집중 게이지 없기 때문에 뭐 후밖에 압박 안 돼요? 탕탕 하단 잡기 아 여기서 햇빛 자원 다 써가지고 남아 2선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아. 노린 걸 수 있긴 해요 네 버스 진짜 짧긴 해서 자, 잘 건졌고 이야 레드디토 와 이걸 이런 식으로 다 건져주나요?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따라갑니다. 야 페페 승승승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패드조거든요. 위기감을 주고 있는 크링 선수한테 위기감을 주고 있는 레드디토 선수 이거 지면 끝납니다. 다시 빵 어 달려가요 그냥 아 그런데 커스 묻어있는 상태 불안합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패턴 타이밍이 똑같기 때문에 네. 레드디토 파이를 하고 있죠. 잘 읽고 있어요. 오! 오! 이거 아파요. 이거 마무리했어요. 자면 급풍 마지막 찍기. 야, 사상 1도트 이 3번가요? 했습니다. 네. 구르기. 아, 뭐, 이거 앞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서피를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반대쪽 판 아, 방향이 예, 방향이 바뀌면서 잘못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커즈 묻어주고. 그러니까 하단 타임까지. 그래도 잘 끊치하고 있죠? 어, 잘 끊어요. 지금 레스터 선수. 상황 좋고요. 네. 아빠, 일단 구석까지 갔습니다. 위기거든요, 이거. 오, 자 이거 앞에 타임 맞았는데 짧고. 구석에 몰린 건 안 좋은데 잡기 일으켰고. 야, 이건 죽었네요. 아, 살아날 수 없죠. 준비되어 있는 콤보기 때문에 데우스 엑스마키나 월브레이크까지 자 5세트 꽉에서 또 3꽉 라운드 꽉꽉 채웁니다. 자 마지막 진짜 누가 될지 아, 방금 어솔트가 날아간 것 같은데 어 이거 버스 빠진 거 커요. 네. 점프 피해서 이게 콤보 안 됐을 텐데 후상 때문에 여기야 막아내면은 레드 선수가 많이 가져왔을 거니 그쵸? 그쵸? 버스 가져왔기 때문에 어째 구성물이 될 거고 오! 뺄 줄 알고 쓴 건데 갑자기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일단 써주고 변수 만들어줍니다. 백텐션 됐기 때문에 몰드바터 장전돼 있어요. 괜히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계산해야 돼. 황루망 아 이러면은 자 이거 버스 채우기 전에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할 텐데 터지고
이게 잘 끝내요. 자 여기 아 마무리가 보이는데요. 살아날 수 없네요. 야 마지막 진짜 한 끗 차이였습니다. 레디토 크리스 선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둘 다 진짜 안 살았네요. 중간에 계속 끊기던 타이밍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먼저 내민 게 카운터가 나와서 결국에는 크리스 선수가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EK 내민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딜레이 잡게 할까봐 그 끊어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타이밍에 계속해서 크리스 선수가 끊기긴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전 세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중간에 대쉬하는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네. 넣어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게 수펀 선수 대 크리그. 자 그러면 이제 패들 다음 경기 어폴로지맨 선수 대 브론. 브론 승리하는 선수가 지로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어폴로지맨 선수 대 브론. 일단 파우스트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국적을 보면은 지로 선수를 제외하면 전부 미국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아.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파이널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네. 그러니까 그 국적으로는 압도적 많긴 하죠. 그렇습니다. 저 하지만 지로 선수도 사실 여러 월드 투어 다니면서 나라 상관없이 네.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패자조라서 더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폴로지맨 선수와 브론 선수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루 선수가 받는 압박이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여러 대회 많이 하기도 했고 경우도 많긴 하지만은 이게 오히려 손에 닿을 때 말 듯한 경기가 제일 아쉽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온라인 워리어 포함해가지고 많이 봤던 선수라서 정감이 가요. 그리고 지금 브론 선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24강에서는 못 봤던 선수네요. 그렇죠. 네. 어폴로지맨 선수는 파우스트 기본기가 탄탄한 파우스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파이널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프리 게임도 많이 끄고 네, 경기 집중해주네요. 라고 하자마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몇 개 모니터만 껐나 보네요. 근데 지금 확실히 줄었죠. 양쪽 네. 사이드는 이제 거의 꺾고. 그렇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그렇죠. 어? 나 카드 나왔어 엄마? 보고 있어? 오 아스카 아크리까지. 여기는 또 하나의 프리킥 대회 치프 미더전 약간 게임열이 많이 강하죠. 토너먼트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게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과정 중 하나죠. 사실. 최대한 즐겨야죠. 약간 여기 대회장 쪽을 좀 섬유해준 느낌이네요. 매우 넓고 쾌적합니다. 게임하기 좋고 장소 쾌적하게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스폰서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또 굉장히 경기 나오겠죠.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밑에 스폰서 마크가 굉장히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예, 아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과 브론 선수 경기. 아 여기도 안 지네요. 대세피인가 안지의 시대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한 경기 걸로 한 경기 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안경 댄싱 고릴라가 버프를 많이 받기도 했고 인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자 갑니다. 근데 게다가 또 파우스 할 만한 구석이 많아요. 미니 파우스도 드림새로 무마할 수 있고 바나나 미끄덩 드림새로 이런 식으로 폭탄 이것도 드림새로 할 수 있을 텐데 아 모든 걸 다 오 미니파 발동을 못 봤어요 이거 손 못 봤어요 네 너무 빠르게 날라왔죠 그리고 폭탄 자 뒤에 이거 범위 안 닫고 오 또 잡기 압박하는 척 잡기 한번 지를까봐 한번 참아주기 끊어치기 좋아요 타이밍 브론 오 임 잘 막았습니다. 아 이거 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았죠? 아 저는 막은 게 더 신기해요. 아 역가드도 이 선수들 백톤 추 위 떠져요. 아 봤을 때 이게 그 때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좋네요. 하지만 월브레이크 뭐, 이건 의도적인데요. 파우스타 뭔가 꾸요. 올라가야죠. 아, 보정. 아슬아슬합니다. 거의 한방 싸움. 진 타이밍. 이거 확정. 살짝 늦게 느낌이네 이거. 자, 이거 연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짝 아쉬운 모습. 정말 미세하게 타이밍 늦게 됐네요. 풀차지. 지금 버스트 게이지를 좀 빼긴 했는데 페트롤 앞으로까지 다 맞나요? 근데 이게 맞다가 오히려 진짜 올라간다 진짜. 미니 파우스 어디 갔죠? 아직도 페트롤 중. 이거 닿거든요? 그렇죠, 발동되고 약간 상황이 지가 어플레 선수를 많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원히 압박이 지속이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 콤보 때려가지고 그냥 미니 파스 넘어간 게 오히려 좋았네요. 네, 익사이팅 골절로 마무리.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겼습니다. 뭔가 일어났어요. 그럼 앞으로랑 뭐 이것저것 잘 됐어요 그냥. 아이템 연결 잘 됐죠. 네. 좌세. 딱히 아이템 까여주지 않고요. 카운터. 자리 잘 바꿨습니다. 타이밍 좋았죠. 확정이에요. 사거리 긴막 후대 좀 있거든요. 약간의 미스 하지만 영원히 턴 가져가고 있는 안지. 중단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잡아주기. 아이템 까나요? 트럼펫. 화저풍을. 트럼펫은 어디다 쓰죠? 못 먹을 정도로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채. 이번 잡아주기. 안전하게. 자, 2라운드 갑니다. 순간적으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판단이 빨랐습니다. 브론. 비대응까지 잡을까 말까? 잡았고. 여기서 중단 하단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약간 막아준 판단 좋죠. 네. 오늘 연하운 타이밍 스피스 많아요. 또 바나나 껍질 폭탄. 이번엔 넘어졌고 쓴다면서 2키 툭. 또 폭탄. 와, 폭탄 메테오!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도 메테오가 너무 뒤에 깔렸어요. 앞으로는 없어졌는데 망치 위에 깔아서 뿜어대요 이거. 이야, 멀리 보내고 백톤 쭉 점프해야죠. 뛰어야죠. 오호! 콤보 연결! 이것도 뭔가 어쩌다 보니 아, 줄 건 줘야죠. 아이템은 괜찮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망치 형이 좀 괜찮았어요. 네. 사랑. 아이템 먹다 만 것 같은데요. 뭔가 아이템이 되게 연계하기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처음에 뭐 야, 잘 막습니다. 잘 피했고 중화다이서 정말 막았네요. 아, 이번엔 잡기. 아이템 가나요? 폭탄. 폭탄도 나쁘지 않죠 지금. 이거 근데 이렇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자기 데미지 받아서 맞습니다. 범위에 들어가면 다 맞죠. 자, 이게 트럼펫 먹은 상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래도 잘 건졌고 월브레이크까지. 약간 안전한 비슷한 겜의 콤보가 되기 때문에 네. 발동할 수 있긴 한가요 이거 트럼펫? 아이템 역시 거들이다. 그대로 끝내네요. 자, 2대0 쓰고 생각보다 스무스한데요. 경기 내용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아플로지맨 선수가 가져가고 있어요 다. 뭔가 상대 못한 건 아닌데 그쵸. 뭔가 연계 자체가 잘 되고 있어요 아플로지맨. 연하운년 구석 밀어주고 점프 못하게. 마오가키 올라중단 인척 그냥 때리기 압박. 야, 이번 중로강 중단하네요. 파우스트 적게 때리는 게 대회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아플로지맨. 진 이건 첫 유효타기 때문에. 멀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멀었고요. 끝거리에서 이게 안 들어갔네요. 그렇지 않아도 퍼스트가 앉은 자세가 낮아가지고. 자, 이거 찌른다. 풀차지라서 후대 그대로 나왔고 판단 빨랐습니다. 아직까지 여유 많긴 합니다. 네. 급할 필요 없어요. 퍼스트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 툭툭 시키고 장비질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는 좀 가까워요. 절대 놓치지 예. 않겠다. 아까 너무 멀었고 타이밍상 지금은 가깝기 때문에 달려가서 압박인데 아 잡게 할까봐 지금 쓴 건데 이번엔 또 안 쓰네요. 야 심리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라운드를 따라가면은 론. 자 이렇게 한번 라운드 딸 수 있나요? 오늘 페페 승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 자 이렇게 처리하다 오히려 동카메인 쪽이 좋죠? 디플렉트 오, 잘 밀어냈는데 또 잡혔어요. 네, 이게 본책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투사치는 안 밀려요. 네. 자 BP 트럼펫 잡기 타격 2선도 했기 때문에 자, 오 미니파 좋은 거 뽑았거든요 지금? 막강이지 이거 좋습니다. 강제 2선다 걸려 이거 중단? 오! 네, 강제 2선다 걸렸어요 파우스가 상대 걸리고 상대 걸리고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폭탄 두 개 무게추 야 버스까지 자 인사이트 고지 나올 만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오! 화전 붕어! 와! 이걸 화전 유도했어요 브론 압박을 할 만큼 하다가 넌 지를 수밖에 없다 화적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냈네요 골절 로망 하려고 준비했던 거라서 일단 나가야 뭘 캔슬을 하던 말던 할 텐데 그러니까 백텐션 앉아서 쓴 건데 그죠 우리 독이 된 아 잘 막네요 진짜 중단이 그러니까 채로 파우스 어우 잡아주기 디딤새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데뷔한 상대한테는 모션이 보이기 때문에 잡기라는 파이가 명확하거든요 네. 자 미니 파워 때문에 이거 못 움직이죠? 와 바로 코앞에서 바로 코앞에 적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 정력 이번엔 정가는 저게 빨리 발동되면 그냥 가드라도 할 텐데 제 파워를 때려도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코앞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지 허리 벌려주고 자 찼습니다 50 텐션 마무리가 로마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아폴로지맨 자 오늘 또 반전 이렇게 있을지 브론 오 잘 통해요 오 잡아주기? 스폰서 때 보였던 그 착지 반응 탄 같이 맞을 수 있다는 거 200 때문에 안 보였어요 가려졌어요 안 보이죠 정말로 안 보이죠 경쟁 비슷했을 텐데 나 중화단 이선다 초수까지 그러니까 아 화조풍어 다시 한번 뭐 이거는 필드라서 이 정도는 허용할 만하죠 응 풍신했다면 지금까지 마지막 아이템 뽑는다면 과연 어? 아 이거 끝낼 수 있네 잘하면 근데 안 지나서 약간 못 답한다 미니파 또 뽑았습니다 와 정말 나이스 타이밍 저게 저 상황에서 정말 치트킨데 뽑아버렸어요 저게 바나나 하나만 나와도 망하는 거였는데 와 아프로즈맨 기본기가 기본기 위주로 싸우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뽑기 운이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가차 확률도 있는 네. 미안 저 상황에서 약간만 이상한 거 뽑아도 아 이제 턴 놓치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바로 뽑아버리기 오히려 저 상황에서는 메테어보다 미니파워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메테어체는 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네 발동에도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제 더 뒤에 떨어져 있을 때 유효한 그 유효한 기술이라서 미니파워 쪽이 압도적으로 좋죠 저 때는 자 그 다음 경기 슈퍼 선수와 크리크 선수 경기 예상됩니다 오 이거 뭔가요 Me, please don't be cracked. 저의 뜻이 정확한가요? Cracked. 약간 치트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미밍, 어떤 미밍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사생팬일 수 있는 That's Vinny. Yeah, okay. What's up, blue for Vinny? We hate Vinny. That's correct. Yeah. 자, 그 다음 경기 세팅 중입니다. 슈퍼루 선수와 크릭 선수 경기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아폴로지맨 선수와 브론 선수 경기가 되게
긴 것 같았는데 세트 스코어 3-1이에요. 물론 3-1도 짧은 스코어는 아닌데 중간 과정이 뭔가 약간 근데 네. 좀 길게 길게 보는 캐릭터들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공부한 오반 시간이 길었죠. 저 아무래도 압박 자체가 파우스트도 물론 데미지 상황이 나오면 데미지는 나오는 캐릭터긴 한데 그 파우스트도 좀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 좀 그런 면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남았습니다. 지로 선수가 아폴로지메 선수 만나게 됐고 슈퍼눈 선수는 크릭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진행을 할지 일단 크릭 선수는 해피 케이오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팅 아 이번에 브릿지 스로 확실히 램미사 예전보다 기동성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때문에 자 브릿지 할만하다 사실 이제 스케이프부터 브릿지는 없애는 것도 기본적인 리스크 있으니까 요요로 그죠 없앨 방법도 있고 브릿지 씨 해피케이오스 상대로 할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슈퍼노 선수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대시하면서 나 컷 상대 아니거든요. 크리 선수가 먼저 컷으로 붙인 타이밍도 아니에요. 어? 일단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버스트 게이지를 포함해서 게이지 소모가 좀 있었거든요. 크리 선수 그렇죠. 자 이거 지금 공포탄 상황 빵발이에요 빵발. 네 채워야 되는데 이거 못 채우게 하고 죽일 수 있어. 잘하면 못 채우면 그대로 끝날 것 같거든요. 같이 맞고 빵발이어서 그다음 이후부터 어떻게 두 발 채웠지만 늦었죠 타이밍이. 네 이건 죽은 것 같고요. 데미지 충분히 나옵니다. 심지어 게이지도 안 썼어요. 자 2라운드 그래서 일단 붙였고 했지만은 아 묻히고 구석 가서 압박당하면은 조금 아쉽죠. 자 이거 붙는 기술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좀 힘들게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아, 이케 조세. 한번 턴. 아, 오히려 크리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뚫려 죽어 이거. 네. 롤링 중하단 막아주긴 했고 아, 다시 한 번. 어설트. 콤보. 마무리예요. 슈퍼노 선수 놔줄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해피 케이오스가 대회 때 상위권에서 무조건 만나는 캐릭터 하나라서. 네. 그러니까 데뷔책 지금 너무 잘 돼있죠. 와 너무 퍼펙트 잘 돼있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해피케이오스는 브리지스로 잡는다. 그렇죠.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크릭 선수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잡기 낚시? 보통 해피케이오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해피의 하나에만 집중하는 편이 좀 많거든요. 완성도를 높이는 캐 네. 자체가 이제 세기도 하고 좀 약간 의심하면 안 되는 캐기 때문에 근데 브릿이 너무나 상대가 너무나 무슨 해피 헌터만이 오 뭔가요 이건 한번 퍼포먼스 콤보까지 세레머니인가요? 아니 콤보도 아니었어요 순간 아니 예 아 이거 로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상대 멘탈을 흔들어버리는 나 이런 걸 해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크릭 선수가 화가 난 움직임인데요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분노한 움직임입니다. 약간 나 우습게 물로 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아직까지 뭐 앞서 있긴 합니다. 또 모르긴 해요. 이거 끝났잖아요 라운드. 이거 끝났죠. 이거 버스에게 좀 무리가 있다. 한다. 자 이런 와중에 또 5천원 무한상과 드롭스까지 드롭스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재밌는 대회 보면서 네? 5천원까지 무한상과 타갈 수 있습니다. 스페셜 채널 즐겨찾기 한 분들은 즐겨찾기 하고 생방송도 보시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슈퍼노 선수 구석 압박 좋고요. 자 루프다 루프 근데 약간 멀기 때문에 대회 덜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이번 압박 사실 여기서 뭐 데미지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어제 네. 2단타이 끝나서 그렇죠. 아 마무리가 보여요. 이것도 루프다 루프 살아날 수가 없네요. 세트 스코어 2-0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순간적인 분노의 힘으로 라운드를 따라가긴 했는데 그렇죠. 아, 아 예쁜 브리지 얼굴 보면서 생각이 잠깁니다. 빨리 때리고 싶다 저걸 총으로 때려야 되는데 아 다른 선택지가 없나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주고
거기서 피하고 이제 공중에서 깔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단 커즈 많이 별로 없어요 원거리에서. 어허 너무 차지가 작고요. 아 근데 거리가 너무 멀고 커즈가 아닌 상태라서 어 그래도 구석 캐리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빵. 에 공포탄 공포탄. 자 지금 두 달 리로됐고 근데 집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닫았어요. 아 여기서 한번 막았다면. 아 그런데 지금 텐션이 없지만 데미지는 충분히 아 짧았는데 다시 대시잡기로 잘 커버했습니다. 뭐 한 번은 무적기 쓸까 했는데 좀 약간 이제 쓸까 말까 하다 계속 맞은 느낌이네요. 네. 스포르 선수가 지르는 선택지는 별로 없네요. 라고 하자마자 리버설로. 그러니까 무적기 있는 거는 더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를 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 너무 아깝고. 네. 자 점프 로저 다이브. 아 이거 아파요. 직관 잘하고 있긴 한데 너 지나가요. 롤링 청소드 요요 한번 공작 깔고 반동 하단. 이번에 그 점프 타임이 계속 이제 이어서 있으니까 이것도 마무리 루프 더 루프. 자 이러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슈퍼눈 해피 케이오스 3라운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보면. 근데 어? 좀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하죠. 일단 버스트는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반응 자체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야 무적기 또 한 번 앞이 써야죠 이거는. 오! 버스트 타이밍? 그렇죠. 그렇죠. 살려면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상황이거든요. 이 스캡 보드 지금 살려고 쓴 건데. 어 뚫린 미세? 마지막 기회. 과연 중단? 하단? 중단? 잡기! 아 마지막 승부수 걸었는데 슈퍼눈 선수가 올라갑니다. 와 세트 스코어 3대 0. 해피 케이오스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기까지 지금까지 준비한 거 여시여시 보여주고 있고요. 해피 케이오스 상대로 브릿지 괜찮다. 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스포는 너무 잘했죠 지금. 네 마지막에 잡기 나왔던 건 어떻게든지 자리를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PD에서는 이제 무적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브리짓이 50 텐션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무적기를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해피케오스의 압박에 압박을 좀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저 세임 파인더 진출했고 슈퍼눈. 그리고 다음 경기는 지로 선수 아폴로지맨 선수 경기입니다. 지로 선수의 안지 그리고 아폴로지맨 파우스트.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일본의 수준급의 파우스트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폴로지맨 선수랑 비슷한 스타일의 파우스트도 있습니다. 나게 선수, RF 선수도 있고. 네. 예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나게 선수가 좀 더 이제 아폴로지맨 선수랑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고 RF 선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파우스트죠. 자 일단 근데 또 이게 동서양마다 또 플레이스에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네. 모르긴 해요. 일단 타이밍이 이 경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은 느낌상 자 지로 선수 아폴로지맨. 근데 오늘 아폴로지맨 선수가 그 폼이 좋은 게 미니 파우가 적재적소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그 뽑기가 없었거든요. 뭐 바나나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바나나 트럼펫 거의 안 나오고 이제 폭탄이나 뭐 타이밍 좋은 망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콤보 연결된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기서 약간 쉬는 시간 타임인가요? BGM이 커진 걸 보니까 잠깐 쉬러 보내줄 모양입니다. 약간 사진 보여주는 모습. 아 이거 약간 대회 시작전 모습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경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상으로는 끝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한 두세 경기 하고 또 한번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랜드 파이널 직전에 한번 정도 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게임 때문에 네. 워낙 빨라가지고 왠지 끝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저 두 경기 먼저 하고 나머지 파이널 남았는데 그거하고 하긴 좀 신시장이 좀 그렇지 않나 10분하고 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쭉 해라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중간에 사실 애매하게 5분이 아니라 2분 3분 지니까 쉬는 거 같지가 않아요. 아 쉴 거면 화끈하게 네. 쉬지 자 50밤 되는데 2분 3분 하니까 경기 바로 준비됐습니다. 지로 선수와 아폴로지맨 선수 안지대 파우스트 이 두 선수 맞붙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지로 선수의 모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폴로지맨 사실 두 선수 다 이제 한 가지 캐릭터로 끝까지 네. 자신면 고집하면서 간 선수이기 때문에 캐릭터 장인들이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 선수의 안지대 어폴로지맨 선수의 파우스트 시작은 S로 진 근데 약간 플레이 같은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네. 파헤치가 어떻게 하지? 아우 잘 파고들었어요. 아니, 지금 버전 안지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아 오히려 미니 파울을 먼저 건드려주네요. 그러니까 디딤새의 존재로 아이템도 무마할 수 있고 네. 예전보다 버프돼서 좀 아프게 때릴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중단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구석 몰리고 월브레이크 못 만들었지만 그 사이에 또 자리를 바꿨어요. 자 바꾸고 리치상으로는 파우스가 좀 앞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텐데 점프해줘. 아 공중에서? 잘 막아줬습니다. 망치까지. 자 이거는 먼저 풍신각이 해머 먹었던 건 뱉긴 했었는데 네. 별 효과는 없었던 걸로 근데 또 갑자기 이쪽이 좋아지네요. 익사이팅 골절 안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거 데미지 봐야겠는데 근데 살 것 같은데 이노트? 와 야, 역시 안지 이노트는 아니네요. 여유롭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도전 보고 좀 살 것 같긴 했었는데 네. 와 설마 이것도 역전? 정말 단단한데요? 아, 이거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 보긴 했어요. 네. 게이지 다 빠졌죠? 아, 정말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캐릭이 아니 죽었다 싶은 그런 체력인데 그렇죠. 살아남아요. 임 체력 반 뭐 이 정도야? 어? 그냥 맞았어요. 자, 드짐 살려 너무 깊숙하게 한 것 같고 마법질 와 확정 타예요. 보고 썼나요? 찌른다가 오히려 차지해도 문제고 차지 안 해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자 버스 야, 이 와중에 버스 방지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아예 쓸 생각 없긴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그냥 라운드 내줄 생각이었네요. 아폴로지맨 선수는 찌른다 그러니까 약간 의식시킨 용도죠 이건 찌른다가 지금 네? 차지 보여주면서 딤새라 안 보인 타이밍 결국 있을 겁니다. 오 좋은 타이밍에 미니 파워였는데 안 나왔고 앞으로 진 뒤에 나왔고 발동해서 콤보 내죠. 건드리는 걸 예측했어요. 잘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네? 망치 야 아하 드디어 월척이 한번 사장님 나이스 샷. 아니 근데 초반에 그 미니 파울을 건드리는 거를 몇 번 보더니 오히려 아플레지맨 선수가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 일단 미니 파울가 나오는 것부터가 좀 문제긴 한데 그렇죠. 오 뒤에 미니 파울 군단이랑 연계 파우스와 콜라보 콤보 너무 아픈데요. 저 데미지 원래 안 나오는데 파워 터프 나온 겁니다. 아, 자 한번 미스. 네, 중단. 여기까지. 이것도 아마 죽인 할 것 같죠. 예. 버스 굳이 안 쓰네요. 예. 이미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투 터치 콤보. 네.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풍신. 아, 비 트럼펫. 먹으려고. 많이 먹겠어요. 누가 먹었죠? 아, 밀려났기 때문에 파우스가 먹긴 했거든요. 아, 밀리면서 먹었네요. 사랑 들어가는 타이밍이 폭탄이나 비슷한 판정이어서 자기 데미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하면 네 그래서 거리 벌려야 되고 찌른다
붙어서 중단. 아, 이것 때문에 썼네요. 자, 망치 먹어주고. 자, 월브레이크까지 만들긴 했는데 백스텝인 줄 알았나요 방금은? 네. 어차피 피가 없는 상황에서 잡기 걸려 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지고요. 확정타 시작하자마자 품신 너무 과감합니다. 트럼펫 먹었고 점프해야죠. 아, 드림새로. 오, 메테오. 아, 메테오도 잘 흘렸습니다. 아이템 두 번으로 연속으로 단타 맞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건. 롱현 한 번 더 망치 좋아 이 상황.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막아도 문제였고. 야, 확정타. 버스트로 자리를 바꿨지만 아이템 까야 되고. 근데 이건 도넛 주기. 바나나? 야, 화전폭 발대. 오히려 아니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야, 바나나에 바나나 반응합니다. 이게 바나나 판정이 있어가지고 데미지 안 들어갈 뿐 화전폭을 강제 발동시켜버렸어요. 야, 여러분 바나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야, 전혀 노린 게 아닌데 강제 발동시켜버리기. 이게 가짜 게임이거든요. 저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보면서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바나나의 화조풍을 발동. 그러니까 약한 거라도 네. 판정이잖아요. 그렇죠. 데미지가 문제 아니야. 판정이라서 들어가는 거라. 아, 그리고 리스트 게이지 꽉 찼는데 앞으로 지면 이렇게 또 빠져나오네요. 트럼펫 잘 있고 점프에도 방지됩니다. 네. 우리 역까지 세이프됐고 아이템 까나요? 폭탄? 폭탄? 이것도 좋아요 지금. 지금 상황 좋아요. 사진 나이스 샷. 콤보까지 야무지게. 아, 자리를 바꿨지만 여기서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지로 임은 거의 그냥 오토를 막고 있어요 지금. 네? 아프게 맞고. 오, 야, 그냥 아프게 맞는 게 아닌데요? 이건 뭐죠? 아니 거의 유사 절명 콤보 안지. 아니, 무슨 데미지입니까? 아니, 기관이 이미 넘어섰어요 단 한 번으로. 버스트. 야, 예측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간단히 좀 서운해졌죠 이건. 아, 근데 앞으로 지면 선수가 멘탈이 나갈 만한데 이걸 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빅 데미지 콤보 나왔는데 그네스 시동이었는데. 그쵸. 폭탄 서로 사운 가운데 끼고 경주기 트럼펫 먹기. 뱉긴 해야 돼요 언젠간. 네, 앞이 대공 좋고요. 와, 아, 그냥 부채는 소리네요 이거는. 네.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버프를 하는 거 보니까 부채를 든 소리다. 그냥 부채는 소리네요. 데미지가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까 먹은 트럼펫은 어떻게 됐죠? 초과됐나 봅니다. 자, 다시. 아, 그래도 큰 데미지는 아니었고. 아, 역가인데 이게 무게지 냄새. 이런 파이드 좋은데 계속 파이 당하고 있습니다. 잉어 안 했으면 피해진 거긴 한데 찍기죠. 어? 체력 회복? 후딱 달려서 먹기? 이건 파지 않아죠. 아, 드립 중단. 도넛 누꺼? 안 찍고. 아니 결국 뽑기로 망했습니다. A 아, 역시 안지 약간 해외에서는 약간 좀 고릴라 소울아트에서 이제 고릴라 불리는데 네. 약간 안경 끼 고릴라. 그러니까 남캐한테 약간 좀 고릴라 성격이 있죠. 네. 직하게 좀 공격하는 느낌이라서. 아,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안지의 데미지는 심상치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파우스트가 제가 근성치가 좀 낮은 킹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허... 아, 이 정도면 괜찮죠. 아까 입은 데미지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긴 해요. 예,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허... 써야 되거든요 결국. 어? 채까지 하자 밀려나긴 하는데 채는 남아요. 오, 근데 공중에서 와, 흘렸어요. 연옥년 가기 힘들죠. 우와, 근데 그네스고 S 한 번 더. 이야, 앞이더니 그네스 망치 손으로 가나요? 미니 파워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잡아줍니다 지로. 아, 달려서 잡기. 세트 스코어 2대1 따라갑니다 지로. 야, 그래도 포기 안 하네요. 게임할 때 약간 와인 그립법을 쓰네요 지로는. 3마 다르긴 한데. 자, 부석까지 빠르게 몰렸고 폭탄 바운드. 어, 안 보여 안 보여. 문제는 파우스도 서로 안 보였어요. 파우스도 안 보인다. 네, 공평한 대결. 네. 누가 눌렀는지 몰라요. 뜬 거 보자마자 앞이
반응 좋은데요, 지로. 연하 운영 보고 반응. 아, 이 풀신 진 때문에 이제 붓게 너무 쏘였습니다. 채까지. 그렇죠, 게이지 바로바로 써주네요. 납불 뽑고 이 다음에 잡기로도 죽을 수 있는 피기 때문에 아사삭이. 네. 과연 잡기? 아, S. 네, 일단은. 오, 확정 잡기. 모션이 나오고 있었죠. 미니 파우 나와야 될때 미니 파우 안 하네요 그냥. 오, 마구기.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올라 중단 가능 하단과 중단 있었는데 청사트 역가드. 야, 리셋이 두 번 들어갔어요 이거. 근데 안 죽어요. 근데 안 지잖아요. 예. 야, 안 집니다. 정말 잘 들어갔는데. 야,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뒤로 물러서면 물러서는 포즈 자체가 약간 백스텝. 발동 모션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헷갈려요. 서서피 6피를 미리 누르긴 했었는데 오히려 좋게 적응된 모습. 아, 미니 파우. 폭탄 먹기. 네, 이거 확정탑니다. 네, 퍼니쉬로 들어갔죠. 어, 딜레이 중단. 아, 하단 먹기. 폭탄 배터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선다. 살짝 빠져줍니다. 안 뱉나 안 뱉나요? 태 뱉고 싶을 텐데. 오, 찌른다. 상 나이스 샷. 아, 데미지 크거든요 이것도. 폭탄 미니퍼 미니퍼. 어? 아, 근데 이쪽까지 패턴을 안 갖고 왔거든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너무 왔어요. 예. 네. 이미 끝났죠. 자, 야, 역가드 인척 정가드. 미니퍼 어? 아직 배회 중입니다. 아직도? 아, 잡기로 마무리. 어폴로지맨 지로의 모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 야, 역시 변수의 캐릭터. 언뜻 지로 선수가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네. 조금씩 파우스트가 한 끗을 이긴 모습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 특히 월브레이크 이후 상황에서 계속 심리전에서 졌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쵸. 자, 이렇게 세이파이널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네, 승자조에 애드벤처 선수 그리고 아론다마 선수 남아있고요. 패자조에 아폴로즈맨 슈퍼누 선수 남아있습니다. 야, 이러면 또 안지가 숫자상으로는 2명 남았네요. 아무튼 안지는 계속 예. 사실 강한 게 아닌가. 아, 실제로 지금 실제 강한 게 아닌가. 토너먼트에서 보여주는 안지 모습은 약하진 않아요. 그 아까 전에 말도 안 되는 데미지 한번 보여줬거든요. 아, 지로 선수가. 네, 저기 한 명. 애드벤처 선수가 안지도 사용하지만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야, 여기서 약간 캐릭터 풀이 좀 많이 갈립니다. 은근히 이렇게 대회로 보면 또 황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폴로즈맨 선수만 서브캐릭 없이 파우스트로 계속 대회 출전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서브캐릭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게임이 이제 또 3년 차다 보니까 네. 주력 외에도 하나 정도 이제 힘든 캐릭터가 좀 많이 늘어난 케이스라서. 자,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경기가 보죠. 위너스 파이널. 네, 이것도 5판 3점입니다. 일단은 에드벤처 선수와 아룬다마. 아크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전체 경기가 그 3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까 순식간에 끝나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예. 자, 일단은 안지로 이번엔 재고 대신 안지로 총알을 드림새로 피해버리겠다. 아, 이 경기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해피 케이오스를 안지가 어떻게 상대를 할지. 하지만 익히면 결국 대시 빵에서 잡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선수 같은 팀 소속입니다. 스폰서 좀 부탁하긴 하겠네요. 네. 오, 잡아버리기. 빠른 버스. 방어턴이 생각보다 좀 약한 해피키오스라서. 네. 자, 일단 기다려주고요. 오, 좋다. 질. 오우, 공작 반응. 정말 빠른데요? 잡을까 말까? 앞에서 댄싱 한번. 춤을 추고 있는 안지. 야, 이게 무선 한번 거리 벌리를 하는 건데. 야, 다 쫓아갔어요. 저 약간 브레이크 걸고 움직임 페이크 하는 게 네. 정말 무빙 좋네요. 아니, 그리고 안 놓쳐요. 계속 따라갑니다. 에스프레스.
야, 이미 3잠만 잘 막으면 됐죠. 네. 어, 중단 기가 막히게 잘 막네요. 4타. 자, 일단 침으로 플러스 만들고. 근데 응. 피를 너무 잘 내미는데요, 펀치를. 자, 이 피 시용이었는데 구석까지. 데우스 에스 마키나. 근데 이렇게 다나이트 필살기의 단점이 상대 버스 게이지 잘 채워줘서. 그렇죠. 버스 다 올라죠. 하지만 어차피 바운더 써야 된다는 거. 안 쓸 것 같은데 이번 턴에는. 네, 좀 많이 달긴 했습니다. 이거 맞아도 살 거거든요. 네, 사죠. 예. 좀 많이 사야 체력이. 예. 아직 여유 있습니다, 안지. 다시 한번. 탕탕. 잡기 보여줘, 모션. 모션 보여줘. 이번엔 잡기. 푸신 나오는 걸 잡았거든요, 방금. 그쵸. 자, 3라운드. 옹. 자, 이거 예, 버스 너무 빨리 빠졌죠? 맞으면 안 된 거 맞아서 개막대. 어, 짧았고. 아, 호쳐도! 그러니까 호쳐도 총을 쏠 수 있다. 커버가 됩니다. 왠지 나중에 너프점이 있다면 저거 호치면 총 안 쏘게 되지 않을까. 사실 막혀 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렇죠. 원래 저게 막히면 죽어야 돼서. 호치는 거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오, 카운터! 자, 이거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냥 쓰고 상황 보겠죠. 그렇죠. 월까지 약간 카메라 앵글 때문에 안 되고. 네. 진 더스까지 100템 다 썼습니다. 이거 잠깐 일단 구석 가면 불안하거든요. 일단 월베크 어설트. 자, 여기 디플렉스 잘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아, 하나 의심해서. 근데 거리 벌어졌어요. 탕 드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나오기 전에 풀어주고. 아, 먼저 때리고 체스. 체스 달려오는 걸 예측했네요 이번에. 판단 빠릅니다, 안지. 총을 쏘자니 디딤새 당할 것 같고. 그쵸? 오, 개막 디딤새. 역시 이름상 완벽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상 보고 쳐낼 수 있다면은. 자, 그런데 자, 둘 다 어차피 버스트 없는 상태. 월브레이크 먼저 만들어줬고요. 아론다박. 후리기 시동. 아프죠. 근데 안지야 삽니다. 아, 이것도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오래 지속됐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게 상대가 버스기에 찰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이건 빨리 죽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설마 역전각을? 어? 불가능한 초 이 게임이라면. 오, 근데 임을 막아버리네. 와. 진짜 세게 걸었어요. 우와. 중간 이게 찍혔으면은 네. 모르잖아요. 게임 시간 길어지니까 상대가 버스 이제 저만큼 찼어요. 90% 찼어요. 지워주고 빵. 역가드. 막혀도 문제긴 합니다 이게. 네. 리스크에지 찬 것과 동시에 그다음 이선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이. 오, 이거 지도 걸려. 아, 가만있어야 되는데 발끝에 걸렸네요. 자, 잔상이었고요. 언제? 오, 또 벽. 아, 이선다. 와. 당황해서 이거 잡기까지 하려다가 더스 나오는 모습. 결국에는 빠른 심리에는 어쩔 수가 없나요? 그렇죠. 자, 진추야 두 여유 있는 모습들. 자, 지금 약간 파이널 쪽은 이제 혈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디플렉트? 그러니까 밀칠 수 있다면 디플렉트 낫긴 합니다. 확정타 아닐 뿐. 저, 오, 이거 리스크 오래 차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어? 오, 자, 잠시 약간 잔인한 장면에서 한번 끊기긴 했었는데 어떻게 된지. 네, 잠깐 일단. 네, 잠깐 사고가 있었고요. 자, 이게 약간 사고 있었는데 네. 아직 모르는데 아직 두 사람 싸우고 있어요. 야, 어느새 공턴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 났죠? 오른쪽 구석에서 안지의 공턴이었는데 네. 갑자기 왼쪽에서 해피키어서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빵. 다음 라운드 간 것 같진 않은데. 오이제 풀피. 아, 요건 좀. 오, 또 살아요. 야, 이걸 또 삽니다. 또 이 도트. 역전이 가능한 체력입니까? 야, EP 비비. 오! 와, 잡기 낚시? 아,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이거는. 오, 근데 데미지가. 에이, 설마. 와, 어, 이거 역전하면 진짜. 안 되는 게 아닌. 와와와 큰일 날 뻔했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아니 이 도트인데 네.
역전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 상황이 왔네요. 바로 다음 라운드 넘어가죠. 근데 이거 예측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버스 익혔고 그래서 약간 먼 느낌인데 다시 한번 두 번 총 분위기는 에드벤처 선수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거든요. 방금 그렇죠. 전 라운드 때문이라도 야 선두신 자 2대1 스코어 아니 해피케어스까지 이겨버린 단지 저런 데미지를 받으면은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간 오. 어. 자 이거 부금 수련법. OST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바꾼 쪽이 좀 이길 확률 높은. 네. BGM을 원하는 그 BGM을 바꾼 쪽이 승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약간 안지 쪽이 풍신 진도 있고 붙을만한 거. 네. 게다가 상대가 총을 이제 가다 때 자기는 드림새라는 선택지. 일단 이것 때문에. 와 버스. 와. 큰일 났거든요. 안지 시대가 진짜 온 거 아닐까요? 아 잘 건졌고요. 아니 해피큐였을 때 이런 식으로 패닝 계속 붙을 캐릭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데미지 아니 텐션이 너무 많아요. 많이 세졌습니다. 야 매치 포인트 애드벤처. 야. 잡아주고 대시동 기본기 그냥 깔아주네요. 체를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아프게 맞았죠. 네. 나쁜 상황 달려가서 어우 약간 무빙해서 잡을까 때릴까 데스 마키나 여기까지 그냥 라운드 잘 가져오긴 했네요. 웬만하면 버스터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까 같은 한번 반전 노리면 아 이건 뭐 주권 올? 오? 잠깐? 아 그쵸 그쵸 네 생명연장 네 방금 전에도 좀 역전 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싶긴 한데 맞습니다. 오 구석 꼼꼼하게 압박해주고 있는 아론다박 아 거리재기 예술이네요. 틈을 같은 거 못 내밀게 EP 같은 거 못 비비게 더 이상 틈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박 플레이 유지를 하네요. 위험한 선택지 자체를 고르지 않는 현명한 플레이. 디플렉트 잘 맞고요. 네. 하지만 하단은 어디로? 이건 그래도 죽지 않을까요? 죽네요. 아 가야죠 가야죠. 예, 세트 스코어 2대2 맞춰줍니다. 다시 한번 또 마지막입니다. 자 진출자들 모습 보입니다 지금. 여유로운 사람들. 템페스트 음쇼. 자 마지막 한 세트만 해보자. 자 누가 그래도 빨리 진출할지 확정이군요. 일단 네. 올라간 사람이 여기서 그랜드 파이널 가면은 본선 합류는 확정. 지금 오늘이 시작 단계예요. 내일이 본선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주고 저기 달려오는 거 역으로 잡았어요. 버스 이거 버스 쓸만하긴 한데 아 근데 이게 풀피라서 냅두다 보입니다. 약간 깎여있으면 쓸 생각이었나 본데 네. 보였죠 모션? 자 여기서 최대한 집중까지 가야죠. 사실 여기 월북이 되는 건 의심 안 되긴 합니다. 캐릭터가 네. 워낙 그쪽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화장포 쓸 수 있어 상대. 근데 방금 어설트 쓴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오 관성 안 받고 오 관성 안 받고 하지만 오 좋아요. 건지죠? 야 이거 콤보입니다. 오 확 좋다. 버스트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도 1도트인데 해피큐어스 설마 리셋! 아직 버스! 빵! 버스! 빵! 또 쓰나요? 청사트! 철콕! 한 대 더! 마지막! 빵! 결국 역전을 합니다! 야 이게 진출자도 일어나게 만드는 야 저게 해피키오스다. 저거를 또 씁니까? 결국 이도트의 기죠. 중중? 일단 다 맞긴 했어요. 더 중단. 지금 가드 흔들리고 있죠. 버스트 밀어냈고 지금 저거 하나만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엉망 스트리드 이거 잘하면 죽여 잘하면 아 근데 게이지 아 없네요.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텐션이 없었어요. 오! 이걸 잡기로만? 오!
근데 제프라 이제 보정 걸려가지고 불안한데요. 중단 뚫렸고. 에이, 상대가 백텐션인데 설마. 오! 오! 마지막 리셋. 황룡하라고 지금 잡기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룬나마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 진출합니다. 결국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아로다마 해피 케이오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대회 해피 케이오스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총 그러면 해피 케이오스 유저가 3명 되겠죠. 3명 새로운 총잡이가 또 또 한 명의 총잡이가. 아, 내일 좀 무섭긴 해요. 마법사와 총잡이가 있는. 무서워. 여기 약간 좀 축제 분위기네요. 진짜 축제 분위기네요. 야, 뜨거운 폼까지. 일단 본선 진출은 확정이 됐으니까요. 기뻐할 만하죠. 야. 그러면은 본선은 레펜 선수랑 타이거 팝 선수 그리고 지금 아론다박 선수까지 세 명의 해피 케이오스. 그렇죠. 네. 최소 세 명. 이제 패자죠. 파이널. 아, 저희 세미 파이널이죠. 네, 루저 세미 파이널에 아프로지맨 선수랑 스퍼누 선수 경기 이후에 승리한 선수가 애드벤처 선수랑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선수도 월드투어 자주 다녔던 거의 동료였는데 지금은 라이벌로. 네. 근데 파우스트라서 아마 부딪히지 타지 않을까. 브리스 제 메인이긴 해요. 스퍼누 선수는. Yeah. 약간 브릿도 지금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자, 승점표가 나오는데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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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야. 아, 이게 위쪽 똑같네요. 아, 정확히 1피 기준 2대 3 2대 3 2대 3. 아니 이거 2피가 무조건 이기네요. 어? 아니 이거 2피 자리에 전부 이겼어요. 위에서 스퍼는 애드벤처 지로 다 포함했는데 1피는 지고. 그러면은 2피 지네요? 그러면은 1피이네요? 여기서 또 예상을 해보면은 스퍼는 선수가 3대2로 승리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근데 패자조 쪽은 1, 2피가 좀 약간 승점이 섞여있어가지고 위쪽만 이래요. 위쪽만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네, 위쪽만. 아니 2피 자리가 사기 맞네요 이거. 아니 1피 자리가 전부 졌습니다. 아, 뭔가 있나 보네요. 승자조는 참 신기하게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고른데 이제 일단 화면상으로는 일단 슈퍼 선수 브리지스 고른 것 같고요. 어? 램리솔? 램리솔? 오, 1세트 하면 램리솔로 라고 했는데 브리지스 페이크? 하지만 다시 램리솔? 마음에 왔다 다시 브리지? 램리솔로? 헷갈리네요. 페이크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한테 약간 쉬미를 걸고 있는 모습. 램리솔로 갑니까? 아, 램리솔로. 일단 1세트 램리솔로 해보자. 거리 싸움에서는 두 개 캐릭터 비슷비슷하거든요. 리치상으로는 뭐 중거리전은 램리솔 좋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거의 HS 정도 아니면은. 파우스트의 변세가 그러니까 저자세라서. 아, 그렇죠. 앉은 자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허치슨 기도 몇 개 있거든요. 바이오테로. 자, 일단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제 예상인데 이거 지면 브리스 바꿉니다. 자, 95% 확률로 이거 지자마자 바꿉니다. 브리스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갑자기 지더라도 한 세트 더 갈 것 같은데. 에이, 무조건 가면 되고. 무조건이다. 이 선수라 많이 만나고 해봤는데. 네. 무조건 바꾼다. 아, 지면 무조건 바꾼다. 자, 일단 온도. 오호. 그냥 너무 거세요. 영원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구석가득, 구석가득이. 네. 빠르게 써준 이유가 있죠. 아, 요거, 오, 오히려 좋아요. 오, 아쇼! 끝난 거였는데. 아, 근데 오히려 버스 많이 오래 채울 수 있으니까. 게이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오히려 이긴다는 전제하면은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게임이 또 이상해지네요. 데미지가. 바나. 오, 체력 채워주고요. 자, 점프. 도망. 유료. 아, 근데 바이오 또 안 쓰나요? 어? 게임이 또 반만 되는데, 어? 어, 잠깐만요. 혹시 다 공중이라서. 네. 온도? 지금 50대에서 채우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그제 끝나겠는데요?
아 버스 빠지고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네, 이거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이거 근데 사실상 버스가 안 빠지고 끝낼 수도 있긴 했었는데 느낌상으로 좋진 않죠. 이건 지금 미사마 나왔던 거. 네. 마구가기. 아까 구석 상황에서 그냥 끝냈어야 되죠. 앞으로가 불타고 있는 모습. 커지고? 공중에서 경직으로 걸렸어요. 가불. 또 한번 앞으로 호빵맨 머리 교체하듯이 자기가 썼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냄새를 먹었네요. 겹쳐서가지고 폭발 타이밍까지. 오, 허쳤어요. 어, 받아 자기가 먹고. 하지만 먹다 남은 건 잘 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잠깐. 이 분위기가 여기서 또 반전되나요? 에이, 가능성이죠? 이거 다음 콤보로 끝나거든요, 파우스트도. 어? 이거 끝내겠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게 HS 바이오텍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압박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스폰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버스도 빠졌거든요. 스스로의 선택이긴 했지만 자, 미니파고 나온 상태, 이거 때려도 문제면 때려도 문제예요. 탈출해도 문제고 때려도 문제. 아, 미니파고 저 코앞에서 패트로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바이오텍 맞았어요. 이게 콤보로 들어갔어요. 아, 지금 요요로 바퀴까지 탄 10초. 진짜 이 골절 일단 살아나나요? 예. 살았는데. 예. 살긴 하는데 네. 어제 이거 끝난 줄 알고 지금 칼 바꿨죠? 아, 끝났네요. 자, 이거 높은 확률로 변경. 제우스 해설의 예상. 높은 확률, 95% 확률로 브리짓 나옵니다, 이거. 브리짓이 나올 것이다. 표정 봐도 알 수 있어. 지금 그래. 끄더. 요요를 고르자. 라고 하지만 나는 예전 죽였다. 냄새를 믿겠다. 나는 내 신념을 고철하겠다. 난 믿는다. 내가 못한 거다. 라고 한 거예요. 5% 확률. 5% 확률이면 해자죠, 확률이. 네. 시작했던 분들 5%면 해자라고 말하면 한데 그 5%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버스트 빠지고 지금 상황 정말 안 좋거든요. 아, 스폰 선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는데 일단 붙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상황. 자, 그래서 하필이면 자리도 바뀌었고 캐릭터 결국은 이제 잡기 심리 좀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여서. 자, 한번 이제 구석 상황인데 너무 좋아요. 구다 맞았고 꽤나 단타기 때문에 빅 데미지. 야, 한 번의 체력 역전. 이 캐때로 되고 피때로 되고. 아, 잡기로 하네요. 오, 여기서 ES까지. 저는 여기서 스포너 선수가 한 번 더 패배를 하면 브리짓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죠. 어떨지 봐야겠네요, 일단. 근데 지금 게임 내용은 좋기 때문에. 네. 만약 이번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 더 뺏긴다면은 80% 확률로 브리짓 바꿉니다. 왜 확률이 낮아졌죠? 아, 지금 이제 램서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디미 좀 올라갔기 때문에 보세요. 경기 좋잖아요. 아, 어설트까지. 자, 안정적 플레이. 자, 이건 이러지 않고. 네, 계속해서 압박. 오, 확정타. 피 맞는 거면 줘도 되죠, 오히려. 망치. 일단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 피에다 백대시 경직 때문에 걸린 것 같거든요. 오, 자, 이거는 좀 위험한 거였는데, 파우스가. 아이템 뽑나요? 폭탄, 양날의 검 될 수 있는데 콤보를 맞추나요, 설마? 오? 애드립! 폭탄 콤보? 이야! 근데 안 죽었어요! 또 인서트! 진짜 잘했는데! 와, 애드립 콤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따라가네요! 진짜 잘했는데! 한 대? 서로 한 대? 서로? 맞아, 검 한 대 없습니다. 하나 더 쏠 걸... 오, 아니! 돌덩이 나오기 전에 느리거든요! 야, 이건 멘탈 타격일 수 있어요. 서로 끝거리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썼는데 네. 발동 속도 차이로 아폴로지맨 선택이 좀 더 빨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버스 빠졌고 이거 버스 빠진 만큼 최소 구도로 가야 돼요. 네. 6피라가 잡기라고 뭐라곤? 아, 근데 거리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램리서리. 망치 먹었죠. 이거 바이오데도 콤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카운터 온도! 아, 이건 콤보 아쉽네요. 대시 OK가 좀 빡빡하긴 했었는데 오, 하단. 옆 가다단. 딜레흡. 일단 버스 뺏고. 온도. 아, 비비다 맞았어요. 다운 무게추. 못 움직이고. 점프로 도망. 더블 점프. 다시 한번 구석으로. 아이. 위치 바뀌기 안 돼요. 구석 들어가는 판단이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이거 앞에 한 대만 죽습니다, 이거.
아 요거 콤보 영향이 나쁘지 않은데 다우를 했어야 되는데 안정하게 하려다가 지금 아, 물도가 돌면서 갚고 있습니다 디플랜드! 으악! 아! 텐션 썼어요! 바이넨트 날리죠! 아! 이거는 네 드디어 브리지 꺼냈다 됐죠 이거 드디어 브리지 지금 약간 흔들린 플레이 보이니까 이거는 80% 확률로 이제 브리즈 바꿔야겠죠. 지금 수펀 선수가 시선이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지금 뭔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약간 안 눌렀다고 약간 그 표정 같은데요. 근데 컨트롤 이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P 자리가 승자조에서는 계속 승리했던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자리가 잘한. 어플레 선수가 1P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수펀 선수가 2P 왼쪽에 있는 퍼스트 저 어플레지면서 바꾸나요?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컨트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막았는데 눌렀는데 네. 썼는데 이제 저 세팅 끝나고 진행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패배랑 승리가 그대로 정리되기 때문에 네. 일단 확인하고 뭐 있는 것 같고 자 다시 한 번 더 관전 봅니다. 관전 꽉 채우고 있네요. 잘 뒤에 열리하고 있는 모습. 야 저기 아까 저 자리가 아까 니아랑 뚜비가 게임하던 그 자리였는데 지금 3시간째 게임하고 있나요? 같은 자리인데요 저기 카메라 자리. 아 아까 전에 잠깐 예. 카메라 로 비춰줬던 그 자리. 아 제가 봤을 땐 내일 대회 출전 예정자 같아요. 저 정도면 아, 연습을 하고 있다. 네. 아, 같은 장소 같은 게 다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키 세팅. 네, 다시 한번 들어오네요. 아까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키 체크라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의 컨트롤러를 믿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습니다. 가끔 오작동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그 최소한의 테스트를 해봤을 거잖아요. 지금 경기 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많이 기판도 한 만져보고 네. 쓰고 한 느낀 게 기계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 저 진짜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요? 중간에 뭐 오작동이 해요. 아 근데 그게 불안하면은 같은 컨트롤러를 여러 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준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두 개도 있고 네. 진짜 막 가끔씩 이제 땡땡 연결이 끊겼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이제 기계다 보니까 그죠 전력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확해요. 사람은 끊길 일이 없어요. 게임하다 사람은 운전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기계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패배했을 때 본인이 문제입니까? 컨트롤러가 문제입니까? 보통 컨트롤러 문제죠. 아 그렇군요. 전 눌렀는데. 아 저도 항상 그 생각해요. 아 이게 마지막에 나 했는데. 예, 무적 승용기 했는데 무적기 썼는데 안 나갈 때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러가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죠. 어 근데 램리솔로 자 그대로 갑니다. 20%의 확률을 뚫고 결국 아,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꿨나요? 바꿨나요, 설마? 예. 어?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아, 잠깐 이거 EP 자리가 이기는 그건데 어? 스포는 선수가 이게 또 세계선을 바꿨네요. 아, 이게 EP 자리 그대로 했어야 됐는데 자, 일단 스코어보드가 그렇죠. 아폴로지맨 선수가 2-0으로 승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너스 자리는 무조건 EP 자리가 정배인데 이 컨트롤러 때문에 지금 자리 바꾼 거잖아요. 네. 높은 걸로 어플 선수가 이길 건데 이러면 100% 확률이에요 지금은? 자 일단 그러니까 저게 선수? 네. USB 쪽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자리 바꿔서 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자 과연 반전 일어날지 아 그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어 근데 분위기 지금 좋긴 해요. 네 스퍼너 선수 지금 재밌게 잘 주고 있고 일단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어, 진짜 약간 컨트롤 이슈였나요? 자 무빙이 좀 틀리네요. 자리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이 안 눌린 걸 수도 있고 네. 단축키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버스 타이밍 좋습니다. 반대로 보내놓고 거리 보고 있죠. 자, 무빙. 그러니까 차지저 생긴 이유가 빠르게 앞이 내미는 거를 이제 쳐내는 용도였는데 잘 내미죠 이제. 네.
다운시키고 정직하게 압박하네요 슈퍼는. 그러니까 램 자체 지금 많이 좀 압박 자체는 좀 타키치 느낌보다 리치랑 그러니까 우직하게 좀 우겨는 느낌. 리치 싸움에서는 소포가 앞서고 있습니다. 슈퍼는 아퍼너즈맨 선수가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야 대시의 치켓어. 자 멋있게 앞으로 불타고요. 아 이러면 추가타 들어가죠. 다시 앞으로 호빵맨 머리 리필. 또 언젠가 불타겠죠. 점프 사랑으로. 아 불탔어요. 중단 콤보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아 올라준다. 뭔가요 이거. 패턴 좋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역시 이 피자리가 정배가 아니었나.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도 이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 자리를 컨트롤 이슈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서 네. 자리 바꿨던 것 자체가 뭔가 개시 느낌? 불길하죠. 어플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아, 트럼펫도 어떻게 자 아직까지 상황 좋아요? 타기가 좋아요? 하단? 아직까지 좀 여유로운 모습. 아 근데 계속 갈가먹히는 거는 스포노 선수입니다. 자 다우로 생시동 흡흡. 어 우상 때문에. 네. 이제 지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흡에서 끊겼고 이번 라운드는 가져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미스 없는 이상 적서트 압박을 이어주고요. 리스크 게이지 다 찾고 잘 이겼어요. 자리 바꾸긴 했는데 설마 또 설마 아 마무리 1대 스코어 아직까지는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따르긴 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2. 아 이게 지금 그거네. 자리는 똑같이 하고 그 상태에서 1, 2피 자리를 네, 레버로 딱 바꿨네요. 네. 자, 그래도 2피 자리가 낫지 않았나. 버스트로 밀어주고 확실히 약간 이런 갈가먹기 플레이가 주되긴 합니다. 둘 다 리체기긴 한데 한방놀이기에는 조건부 좀 따르다 보니 네. 디플렉트 카운터 콤보. 자 이거 일부러 다운했나요? 100게이지입니다 100게이지. 슈퍼노 선수 게이지 많아요. 와 다 막았어요. 중단 자체는 거의 100% 막았네요 슈퍼는. 아니 오플로즈맨 네. 지금 많이 밀리긴 합니다. 자 이 저자 때문에 이런 때가 안 맞아요 이게. 잘 피하네요. 흡흡 탈출용 취입하긴 했는데 아이템 까나 아니면 그대로 종대시 구석 갖고 앞으로 교체해주고요. 아 콤보 하려다가 와 안 닿았는데 저렇게 되면은 딜레이가 확실하게 생기죠. 요거는 운이 좀 안 달았네요. 네. 발 껍질 좋지도 않고 망치. 오 메테오. 아 메테오가 앞에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약간 아프로즈맨 선수 운이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메테오도 저게 중간 살짝 비는 공간 있어가지고 피할 때가 있긴 합니다. 네. 흡흡. 찍어주기. 드디어 한 바피. 자 이거 점프. 맞는 게 오히려 좀 아프긴 한데. 다시 한 번 자 다시 양내고 콤보 아까 그 보여주나요? 아 니꺼 미니퍼 이거 아니, 굳이 안쓴다 아 건드렸어요. 최악의 미니파우. 정말 최강툴. 저게 때려도 문제 가만히 있어도 문제인 최강툴 끝나는 거거든요. 100톤? 흡흡 끊어주고 한 번 더 아빠 어 잘 비볐어요. 폭탄 보내주나요 콤보? 와 공격에 맞기 같이 맞아도 데미지를 주겠다. 자 또 미니 파워 넘었어요. 잘 먹었어요 유연하게. 근데 밀리면은 밀리면 미니 파워가 다시 한번 또 콤보 되고요. 이러면 버스 다 쓸 수가 없죠. 야 이거 이거 지칩니다. 어플러지면 찐다. 오. 어? 아직 한대 어? 콤보 되나요? 아직 꺼졌고 하지만 결국 어퍼러지맨 선수가 3대1 스코어로 루사 파이널 진출합니다. 야 역시나 오늘 대회 2피 자리 승률 100%를 차지하는 이 역시 바꾸면 안 됐어요. 승자조에서는 100%였는데 패자조에서는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승률 자체는 2피 쪽이 좀 높긴 했습니다.
EP 쪽이 아무리 봐도 승리 여신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저 자리 고수했어야 했어요. 아, 좀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바꾸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냄새도 할 말 있으니까. 자, 이러면 그 다음 경기가 애드벤처 선수 대 어폴로지 메인 선수인데 어폴로지 또 EP예요. 이러면 다시 EP. 어, 그 자리로 가게 되네요. 그리고 애드벤처 선수와 어폴로지 메인 선수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내일 본선에 진출합니다. 자, 그랜드 파이널 표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혹시 여기서 끝나나요? 이 두 명만 선출하고? 뭐 굳이 그랜드 파이널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하죠. 예. 어차피 내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상금 있는 대회 같은 경우는 1, 2등 가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자, 이따 보도록 하죠. 뭐 승자조에서 진출한 선수가 뭐 그룹 C에 들어가고 패자조에서 진출한 선수가 그룹 D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랜드 파이널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갑니다. 자, 세팅 중이고요. 지금 유일한 파우스 유저기 때문에 네. 물론 레오 선수도 진출했긴 한데 아스카도 나온 게 굉장히 높고 브리지 코스프레 한 분 약간 저 아, 해외에서는 예. 저 의상을 파는 정문샵 같은 게 좀 많아요. 아, 판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취미로 이제 약간 쇼핑몰처럼 유명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의상을 그냥 세트로 파서 사이즈 재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색이 블루톤으로 그냥 원톤으로 보여가지고 그렇죠. 좀 어떤 복장 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브리지 복장 자체도 이제 블루색이 좀 많아서 네. 오히려 겹치는 자 루저스 파이널 애드벤처 선수 아폴로지 맨 선수 경기 바로 준비됐고요. 안지와 파우스트입니다. 안지 그래도 좋죠. 애초에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자 루저스 파이널 자 이제 진출자 진짜 단 한 명입니다. 마지막 진출자 가리는 대회 내 과연 그룹에 누가 진출할 것인가. 오잉어 퍼니쉬 걱정이란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투까지 잉어 파생 했다면 이겼을 텐데 네. 오 발꼽치 먹어가지고 이거 안 좋아요. 잘 건지는데요. 저 바나 껍질이 약간 꽝으로 보이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것도 먹어봤으니까 배트 내야 되는 그것까지 해야 되고 일단 먹었으니까 껍질 베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또 바나 껍질 오 약간 연계 방해되는 아 그래도 이번에 잘 때렸습니다. 가차다 보니까 좀 꽝도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꽝이 오는 느낌이라 꽝이 별로 없죠. 오호 잉어 확정 디플렉트가 와 우리 역으로 이겼습니다. 블루지맨 밀리니까 딱 붙게 돼서 마구각기 자 일단은 파마 앞으로 헤어 완성시켜주고 자 터지면서 역가드 와 안 보였어요 이거 진짜 안 보였어요. 이게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이지선다를 걸면은 안 보이죠. 다시 더 연어 밀어주고 오 이번에 생바나나? 아 하지만 이거는 자 안지 뱃속으로 아니 그래도 뭐 구석 포지션 유지해야죠. 압박을 안 할 순 없잖아요 바나나 주기 싫어서. 아하 오늘 이거 많이 씁니다. 인사이드 골 지적하면서 로망 쓰기 그러니까 50퇴즈 할 수 있는 무적 파이법인데 네 이제 잘 다루죠. 오 도넛 누구 거 안지 거 아 앞으로 무리하게 나왔습니다. S 오 확정 잡기 아이템 이번엔 오 미니파가 드디어 근데 상황이 막 그렇게 엄청 유리한 그건 아니긴 해요. 네? 붙어있어가지고 오히려 아, 멀어야 좋은데 배터로 먹었어요. 어? 배터야 됩니다 이거. 이건 무조건 배터야죠. 배터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잡기로 좀 소매니까 약간 아까운 느낌. 와 이게 안 네. 죽었다고요? 안지라서. 오 잡기 나오네요. 피로. Scratches them in the face for the first game. 역시. 근데 역대급으로 1도트에서 안 죽는 대회이긴 합니다. 아폴로지맨 선수가 먼저 한 세트를 가져갔네요. 역시 그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이 세트가 정배라니까요 지금. 저 자리 선수들이 무조건 항의해서 탈환했어야 됐는데 제가 EP 자리라서 게임을 못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대진표를 빨리 본 사람들 눈치채겠죠. 아 저기가 맞구나.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자 일단 SS 어 좋은데요. 에드벤처 선수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방금 라운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진 이러다가 또 갑자기 역전되는 모습이 아빠 꼼꼼합니다. 네, 어설트 쓸 수 있는 그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딱 저기까지죠. 오 마구각기 슬라이딩 잘 들어갔고 다위선다 안정에서 마구스의 툴이 예. 올라중단까지 막았는데 아 터지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나요. 자 이거 자리 바꾸는 의도한 거 아니긴 한데 네. 또 이거 누구거다 밀어가지고 파우스트 잘 먹긴 했어요. 와 다시 한번 더 연하옥녀 슬로모션으로 와 이렇게 월브레이크가 되나요. 저 타스 동안 또 때릴 수 있어가지고 비싸게 마냥 네. 보세요. 어떻게 해도지 이 피자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는 상관없습니다. 야. 자 B 다시 압박 둘. 여기서 막혔다면 그 다음 기본기에 좀 더 됐을 것 같은데 네. 야 이렇게 저 저야세 되고 잘 끊었어요. 자리도 바꾸고 백톤? 오 이건 예상했죠? 네? 잘 피했습니다. 제 커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와 눈치 백단 아이템 망치 좋아요. 네, 이런 식의 공주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깔끔합니다. 폭탄 먹어주고요. 뭐 이거 배튼 다음에 반반 상황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어 근데 배틀만한 상황이 나올까요? 자 그제 소화될 수도 있는데 영원히 하단 아빠? 요거는 가져갑니다. 그냥은 못 간다. 애드벤처 1대1 맞춰줍니다. 아 이것도 옷깍대가 하는 좀 있긴 하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좀 상향평준화 많이 돼가지고 네. 자 이제 오 끝까지 걸어갔는데 이거를 접었어? 백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시 보이면은 커접 때문에 백점프 가드를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애드벤처. 네. 이거는 약간 그네스 나오면 게임이 터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오오 계속 카운터 아 자리 바꿔주고 어 좋은데요? 판단 빠릅니다. 야 드딤새는 안 쓰고 일부러 야 콤보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했네요. 오오 자기가 먹고 그렇죠? 침을 맞은 게 아니죠? 그랜저 부서까지 아드 콤보 너무 좋고요. 월브레이크까지 아 아슬아슬 텐션 게이지가 아슬아슬하게 안 찼어요. 총으로만 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상황이만 아 이건 힘들어 암전 때문에 이걸 막았다면 인정했을 텐데 여기까지 온 이상 이미 인정을 받아야 되는 플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거는 오 파우스트 정배 파우스트 오호 야 다시 한번, 이거 네,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월브레이크하는 기본기라서 아니 순간적으로 메테오에 미니파오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뱃속에 메테오 있습니다. 뱉어야죠. 야 밀고 나와서 드림새로 연계 안지 장전주 하나서 메테오는 허락하지 않겠다. 타임 나이스 샷 아이템 미니파오 왔다. 저거 때문에 못 가요. 지금 가려다가 미니파 때문에 브레이크 했죠.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굳히는 상황에서는 미니파워가 베스트 같아요. 그렇죠. 찍어주고 앞피 앞피지 속이 건데 이건? 질 잡기? 안 쓰고 어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다시 한 번 더 연하옥녀 네 구석까지 아 근데 구석 아이템 진짜 잘 뽑습니다. 아프로지맨 마우깎기 아이템? 다시 한번 더 중단했지 하단했지 어 이거 약간 꼬였어요. 약간 꼬였어요. 그래도. 코맨드가 안 나왔어요 지금 정우대씨 야 드림새로 일단 화재 진압하고 바운드콤 어 버스 타이밍 오. 메테오! 와 여기서 메테오! 야 여기서 메테오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드림새로 무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안 쓸 수가 없죠. 가드하면은 계속 두들겨 맞는데 메테오 패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것도 대시 잡기로 파회 기적의 가창력이 합니다. 아 귀신 같네요. 사랑 또 메테오? 어? 자리만 바뀐다면 좋아요 지금 그쵸? 바꾸고 싶은데 오 확정타
아직 뱃속에 메테오라는 반전이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오히려 의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의식하고 구석 빠져나오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 여기서 그 다음에 메테오 깔면 돼요. 지금이죠 지금이죠. 메테오 깔고 딘테 못하면 되는데. 아 잘 나왔어요. 하필 로만 게이지. 오호 그래도 게이지 다 써서 나온 거라 이 정도면은 네. 오시텐션 아하 저게 약간 커맨드 입력하다가 지금 안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도 상대 게이지를 한 번에 다 뽑아내긴 했습니다. 망치 블록라운드 PD에서 생각보다 좀 멀어요. 네. 상대가 안 움직이니까 정대시 그 아까 이거 하고 싶어도 다시 한번 바꿔기 뭐 터지나요? 중단? 경직 걸리고 하단 이전 다 좋습니다. 자 딤새 보였죠?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잡기 약하죠. 또 미니파워 가창류 미쳤습니다. 또 잡아요. 이게 죽었어요 이거. 근데 과연 버스를? 아 쓰네요. 아껴야죠. 구석 가차 확률은 오늘은 제가 인정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데요 지금? 메테오르와 미니파워가 정말 적절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두 개 외에는 안 보여요 지금. 자 이번에 아이템 안 뽑고 네. 그냥 기본을 가드 시킨 다음에 청설트 끝까지 가드 시킨 거예요. 상대도 지금 폴딩 가드를 하느라 게이지가 안 쌓였어요. 계속해서 어? 자 폭탄 오 이 폭탄 폭탄 또 뱉다면 와 뱉어야죠. 미니파워 있어요. 디딤새로 무마 그 무마가 안 되는데 메테오의 폭탄 해야죠. 우리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아직 살았거든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폴로지맨 선수가 내일 시드권 경기에 진출합니다. 와. 역시 그 자리 결국은 EP가 지금 이겼어요. 저 승리의 자리에서 모두가 이겼습니다. 야. 아까 우세했던 아름다박 선수도 저 자리였거든요. 저 자리에 탈환했어야 했어요 역시. 슈퍼룬 선수가 자리를 안 바꾸는 게 맞지 않았나. 이야. 어폴로지맨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안지가 파우스 상대를 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1년 동안 월드선 많이 다녔었는데 저 시드권이 이번에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마지막 한 끗차 단 한 자리를 꿰찬 거라서 다들 기뻐한 거거든요. 야. 지금 어폴로지맨 선수가 21위 포인트 순위로는 21위였습니다. 21위에서 단숨에 네. 단숨에 진출 본선 진출. 야. 지금 약간 세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금 대회라면 그런 파이널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뽑는 거라면 여기서 그만둘 수 있긴 합니다. 일단은 뭐 마지막 경기까지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약간 내일 대회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대로 마무리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옆에 있는 일단 박스가 그거 같거든요. 그 그룹 어느 쪽으로 갈지 번호 뽑는 느낌인데. 네. 5-까지 너무 좋아하네요. 네, 너 잘했다. 상심하지 마라. 아프니까 기특이어다. 잘했다. 아니 일단 폴로지맨 선수 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근데 약간 저게 진짜 한 끗 차로 네. 단 한 끗 차로 못 까면은 정말 상심이 클 것 같긴 해요. 단 한 발자국이었는데 단 한 발자국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초중반에 좀 빨리 떨어지면 그래도 네. 상심 더할 텐데 약간 대회에 뭐랄까요 이런 아픔 딛고 이랬으면 그게 성장이 아닐까. 무슨 얘기죠? 그 저거는 성장 과정이 아닐까. 아 성장 과정이다. 네. 그 성장을 증명하려면 사실 파이널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 지금 박스가 하나 준비됐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금 네. 뽑는 것 같거든요. 두 명이 바로 추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자리인데 네. C조와 D조였나요? 막 그쪽일 텐데 그룹 C와 그룹 D로 나눠집니다.
Zach is going to be in group. 어디로 가나요? Oh, okay. We did this on the show, yeah. Right, there, 아, there 써 있는 게 아니라 뽑혔군요. Right here, and drum roll. He's going to be LCQ 216 here. Okay, LCQ 216. So, be, ground, so yeah. it should be group 4. 총 16명이 있는 곡인데. So that means Apology Man is in group C, aka group 어폴로지 right. 선수가 그룹 C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했어요. 네. 그럼 자동으로 진출했던 아론다마 선수는 그룹 D. 그룹 D. 아론다마 선수가 그룹 D. Beneath Apology Man going to be in the third. Yeah, so again we'll have that. 화면까지 끄는 거니까 확실히 오늘 여기서 마무리. But that's a big deal, right? And obviously that's what we're playing for tomorrow. Tomorrow is going to be Grand Blue in the afternoon. 네, 내일은 Grand Blue와 GT 결을 진행합니다. 오, 자 여기 일본 쪽 스태프분들 지금 보이기 시작했군요. 근데 뭐 캐스터님 해설로, 예. 근데 어제 어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신 캐릭터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아바가 아바. 아바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릴리즈이기 때문에 네, 월드 투어가 끝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캐릭터를 또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아크 시스템 옥스 네,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트레일러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약간 근 20년 만에 나온 캐릭터라서 과거 이제 엑셉트 코어 플러스까지만 네. 딱 나왔는데 첫 번 작품 포함하면 거의 20년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캐릭터라서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제 직접 해봤다고 한 선수분들은 나이대가 좀 지긋할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본인의 세대가 아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는 이제 한창 현영인 시절 그게 아니라 저 나중에 지나서 그냥 뭐 PSP라든지 다른 플랫폼 통해서 잠깐 본 거기 때문에 아 나는 보긴 했지만 플레이를 해보진 않았다. 그렇죠. 어 자 그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룹 A의 한국인 선수 다루 있는 선수 포진해 있습니다. 네 레오 선수와 우미쇼 선수 루벤 루벤하이머 선수가 있고요. 그룹 B에는 템페스트 날씨 잔도 고보우 추라라 선수가 있습니다. 그룹 C는 레펜 페페리 스플래시 슬래시 아폴로즈맨 그룹 D는 두라단테네 베릭스 타이거팝 아론다마 선수까지 총 16명의 선수들이 내일 그룹 스테이지를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리고 추려서 마지막 파이널을 네.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16강부터 8강까지 일단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 중에서 반은 집으로 갑니다. 아, 뭐 파이널까지 구경하고 할 테니까 보겠죠. 네, 파이널까지 구경하면 바로 집에 가진 않겠지만 네. 네.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일단 토너먼트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일 아침에 네, 비슷한 시간대에 진행이 됩니다. 아 오늘 나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요 이제 주말 토요일 동안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스차스 퀄리파이어 토너먼트가 새벽 5시부터 중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퍼스트 스테이지 16강부터 8강까지 만드는 토너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 날 24일 일요일 새벽 2시 반부터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파이널 그 이후에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파이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이틀 동안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랑블루 시간대가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대긴 하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게 좀 소름돋았던 게 네. 원래 제가 저 그랑블루랑 기디거를 다 원래 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다가 점점 이제 중계하자 정의자가 아 이거 너 좀 힘들 것 같다 너 피곤하지 않겠네 해가지고 시간을 나누겠다 해서 기티기만 제가 하라고 이제 지명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보니까 그게 좀 현명하긴 했네요.
We start at 1 p.m. 지금 새벽부터 여기 오기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나? 조금. 뭐 그래도 뭐 오전 한 7시쯤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내일이랑 모레 남은 이틀 동안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예 오늘 LCQ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룹 스테이지 정리도 모두 됐고요. 네, 일정도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여기서 내일 똑같이 이제 진행되니까 뭐 끝까지 참 부탁드리고 내일은 새벽 5시부터 그리고 모레는 새벽 1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남은 주말 스피릿 제로와 함께 아크 월드 투어 파이널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근데 네. 더 말하기 있을 것 같진 않는데 일단 분위기상 이따 끝까지 보죠. 아 다시 이제 내일 보도록 하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피릿 제로 사우라비스 그리고 길티기어 해설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해설 제우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왜 안 꺼지나요 이거?